안녕하세요. 늘 함께하는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덕분에 8월 마감도 저희는 보호망은 정말 잘 마무리졌습니다. 휴가 끝나고 마일날 많은 분들이 몰려가지고 계약이 좀 바쁘긴 했는데 그래도 잘 마무리했고요. 가입보다는 항상 보상, 그리고 사후 관리에 신경 쓰는 보호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마무리가 되면서 벌써 9월 1일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보험사에서 또 신상품을 내놓았고 어떤 부분들이 8월 대비 좋은 상품이 나왔고 또 안 좋은 상품이 나왔는지 저랑 꼼꼼히 비교를 해볼게요.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많은 설계사분들이 보험 공부를 하시고 또 저한테 믿고 가입하신 많은 고객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데요. 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10개 회사 꼼꼼히 비교해서 한번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네, 보호망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매치 화제부터 시작을 할게요. 2020년 9월. 아, 벌써 9월달이 됐네요. 자, 영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후딱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일단은 매치 화제의 포커스는 뭐냐면요. 간편 건강, 그리고 알뜰한 건강보험. 계속 받는 표적 항암 치료비가 탑재가 됐잖아요. 이제 8월달부터. 그래서 업계 최대 5천만까지 신설이 되었고요. 그 정기납으로 알뜰한 건강보험은 40년, 50년 날 신설이 되었어요. 그 언제라도 페이백 기능이 신설이 되었고요. 페이백은 솔직하게 KB손해보험에서 맞는 건데 아무래도 좀 많이 가입을 하다 보니까 메리츠 화재나 타사에도 쫓아오는 것 같아요. 그 계속 받는 아니 계속 표적 항암 치료비가 또 신설이 되었고요. 알뜰한 건강보험에도 더 알파도 그렇고 어린이 건강보험도 그렇고 표적 항암 치료비와 그리고 업계 최대 7천만 원까지 보장이 되고 감액 기간은 1년 이후에 100%, 그다음에 타산은 2년 전에는 50%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무해지 상품의 개점이에요. 빵빵한 보장, 저렴한 보험료로 원하신 분들이라면 알뜰한 건강보험을 주목하세요. 9월 2일이니까 오늘 9월 1일이잖아요. 그럼 내일 오픈을 하겠네요. 일단 정기납은 이제 DB손해보험에서 맞는 건데 좀 이것도 쫓아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네요. 그래서 40년, 50년 납입기간이 추가되었고 페이백도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저렴하게 55%까지 보장이 가입이 되시고요. 100세까지 언제라도 페이백기는 그리고 신담보가 신설이 됐어요. 표적항암 치료비나 만성당뇨 진단비가 탑재가 되었다는 거죠. Coming soon. 네, 일단은 계속 받는 표적항암 방사선 약물치료비는 325에도 탑재가 됐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다른 보험사는 일반 보험에만 탑재가 됐거든요. 물론 이제 신설되면은 거의 다 완화돼서 가입을 해줘요. 웬만큼은. 그런데 이제 메리츠 화재는 325 보험에도 탑재가 돼서 이제 유병자 보험에도 탑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입하는데 큰 차질 없이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 325 업계 유일하게 5천만원까지 되시고요. 그 다음에 K사는 3천만원, D사는 3천만원, H사는 3천만원, 그리고 S사는 3천만원까지 가입이 된다. 자, 325 계속 받는 항암 담보는요, 메리츠만 보장이 되고요. K사는 없고요. 그 다음에 D사는 있고, H사나 S사는 없다. 자, 325 업계 유일하게 무연계. 다른 보험사는 연계가 돼가지고 기본계약이나 다른 암진단비를 탑재를 해야 되는데요. 메리츠는 무연계로 연계 조건이 없고요. K사는 재진단금이나 신재진단이 탑재가 됐고요. D사는 항암방사선, H사는 재진단, 그리고 S사는 보장비라 7만원 이상 가입을 해야 보장이 된다. 그래서 메리츠 화재가 이런 부분에서 매우 메리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계속 받는 표적항암 약물치료비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번 달에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표적항암 약물치료비란 세포독성 항암제를 사용하는 기조 항암 약물치료비에 비해 정상세포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치료법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존의 항암치료는 뭐 이렇게 치료를 받다 보면은 구토하거나 머리 빠지거나 일반 세포도 다 죽이기 때문에 어떤 후유증이나 그런 부분들이 심하다는 거죠. 근데 표적항암 약물치료비는 그 암세포만 죽이기 때문에 일반 세포는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 자체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들 하는데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고 비급여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3월달부터 라이나생명을 비롯해서 KB손해보험, 삼성, 동부, 메리츠, 하나손해보험 여러 회사가 표적항암 약물치료비 진단시에 3천만원 혹은 5천만원, 7천만원까지 보장이 되는 구조로 진단비 쪽으로 나아가는 티약입니다. 그래서 모르신 분들은 다시 한번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보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설계사분들은 아무래도 공부를 하셔가지고 판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반 가입자분들은 아 이런 상품이 있구나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서 뭐 가입 진행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세대별 항암치료비는 1세대는 제가 말씀드렸죠. 항암제예요. 그래서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고 모든 세포를 죽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매우 심하고요. 2세대의 표적 항암치료비는 암 원인을, 그러니까 암만 죽이기 때문에 일반 세포는 안 건드리기 때문에 매우 부작용도 없고 그 다음에 어떠한 세포 손실이 없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고 이가 치아가 안 빠지고 머리도 안 빠지고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3세대 면역항암제인데요. 이런 부분도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면역세포를 억제시키고 면역기능이 개선이 돼서 암치료에 아주 개선이 된다는 겁니다. 자, 항암약물치료비는 1,000만원까지 보장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표적항암 면역항암제까지는 다 보장이 됩니다. 오늘 제가 아침이라고 이제 말 좀 떠듬떠듬하네요. 좀 배고파요. 예. 자, 표정 항암 치료 시 8,000만원까지 보장이 되는 구조로 되었고요. 멜치에서만 업계 최대 7,000만원까지 보장이 된다. 자, 한도는 7,000만원이고요. S사나 K사, H사는 5,000만원까지만 보장이 돼요. 그 감액 기간도 여기 보시면 나와 있지만 멜치 화제에서 맞는지 모르겠지만 멜치만 좀 부각이 되어 있죠. 왜냐? 근데 이런 부분은 솔직히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해 드린 것 같아요. 감액 기간은 1년이고요. S사나 K사, H사는 2년이다. 그리고 지급 방법은 연간 1회고요. S사나 K사, H사는 최초 1회예요. 근데 연간 1회는 뭐냐면요. 그 다음에 또 진단을 받거나 항암 치료해도 또 계속해서 지급이 된다는 거예요. 가는 상품으로는 알파, 더 좋은 알파, 알뜰한 내 마음, 간편. 거의 다 모든 보험 상품이 탑재가 됐다는 겁니다. 자, 더 좋은 알파는 갱신형이에요. 그래서 고혈압, 고지혈만으로도 만성질환 자도 할증 없이 표적 항암도 가능하고요. 서류 없이 항암 할증 없이 표적 승인이 되고요. 일반암도 가입이 오케이. 네, 여러가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암 진단비도 1,000만원까지 되시고요. 그 다음 유사암도 1,000만원, 그 다음에 암 직접 통합 입원일당이 이제 5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50세 기준으로는 남자 47,000원이고 여성도 47,000원입니다. 암 진단금은 남성이 더 비쌀 수 있겠지만 거의 50세 기준으로는 표적 항암 치료비는 여성이나 남성이나 거의 비슷하세요. 그래서 거의 보험료가 비슷하다. 그리고 더 좋은 알파에도 이제 계속 받는 표적 항암 치료비가 탑재가 됐다는 걸 이제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암 진단비도 가입 안 해도 항암 치료비가 페이백 서비스까지 돼요. 페이백 서비스는 뭐죠? 말 그대로 납입했던 보험료를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페이백 진단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일단 페이백 기본으로는 이런 상품들이 가입이 된다. 40세 기준으로 남성 1급 기준으로 남성 2만원, 여성분은 28,100원. 40세 기준은 여성분이 좀 더 보험료가 비싸네요. 그리고 내만 같은 어린이 보험도 이제 0세부터 30세까지 이제 암보험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계속 받는 표적 항암 치료비가 가입이 가능하다. 그런데 솔직히 계속 받는 표적 항암 치료비는 애들은 솔직히 비추해요. 왜냐면 거의 40-50세 분들이 좀 암진단을 많이 걸리잖아요. 물론 불출정 다수 30대 40대 갑상선암이나 뭐 소아암이나 아니면 백혈병 정도 걸린 것도 있는데 그런데 솔직히 애들은 보험료가 아무리 저렴해도 30세 전후로 솔직히 가입할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 객관적 입장에서 보면요. 네, 그래서 표적 항암 치료비가 멜치가 가입이 가능하고 H사는 담보가 미탑재됐다. 그러니까 현대산보다는 좋다는 부분을 비교를 해드린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네. 그래서 기본 담보가 이렇게 탑재가 된다. 50대는 아니 5세 기준으로는 33,000원이고 남자는 35,000원. 10세, 15세, 20세 기준으로 이제 예시를 해드린 거고요. 예, 간편한 건강보험도 뭐 3개월 못 기다리는 성질 급한 한국인 꿈 맞아요. 뭐 3개월, 노 모두 1개월로 인수가 가능하고요. 나와 잘 맞는 탑재 찾기, 뭐 마트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거 쓸데없는 거 넘어갈게요. 그 시간만 아까우니까요. 네, 3개월 기다릴 필요 없어. 1개월 후면 인수 가능. 멜치는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유병자 보험은 325에서 3개월이 지나야 되는데요. 타사는 무조건 3개월 지나야 돼요. 근데 멜치는 128종에 의해서 1개월만 지나도 인수가 가능하다. 네. 뭐 예외 질환은 대장, 용종, 고지만 해도 담보 제한 없이 모두 인수가 되고요. H사나 K사는 뭐 한도도 축소가 되고 담보도 삭제가 되고 페널티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간편 유병자 종수수비 역시 메르츠. 네, 종수수비는 일단은 유병자 보험은요. 아무래도 손해율이 좀 높잖아요. 그래서 좀 일반 표준체보다는
보험료도 약간 비싸고요. 한도도 좀 내려가요. 근데 D사나 K사보다 20만원, 20만원, 뭐 요식은 백내장, 담석증 이런 거 좀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보장이 좋다, 이걸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일단 상해나 질병 종수수비가 일단은 1종은 20만원, 2종은 50만원, 3종은 100만원, 4종은 300만원, 5종은 600만원까지 가입이 된다. 65세까지. 이건 꽤 메리트가 있네요. 네. 간병인 지원일당 가입해도 내가 납입한 보험료 100% 돌려줍니다. 올해 초부터 간병인 지원일당이 선부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왜냐면 일단 입원일당을 제외하고 내가 입원했을 때 간병인을 부르면은 뭐 입원비 일당을 뭐 만원이나 2만원 주던가, 혹은 간병인이 하루에 8만원에서 13만원까지 납입 이제 쓰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매치와 돼서 지원이 이제 보장이 된다. 그런 부분들로 해서 많이 절판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간병인의 지원을 좀 안 하다 보고,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요즘에 침체가 됐기 때문에 간병인 지원일당을 요즘에 많이는 안 했어요. 작년부터 많이 하다가 올해 초에 또 끊겼죠.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도 지금 많은 꾸준히 문의가 오긴 합니다. 자, 간병인 페이백 플랜. 일단 페이백 플랜은요, 간병인 상이나 이제 질병 입원일당이 이제 간병인 지원이나 입원일당 둘 중에 하나 지급이 되는데요. 일단은 진단 시에는 뭐 40세 기준 3만원, 여성도 3만원, 50세, 60세 이렇게 지원이 되고요. 페이백 보장은 네, 648만원, 여성분도 648만원, 가입 후 18년 시점에서 납입 면제가 사유가 발생 시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해준다. 네, 페이백 기능은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네, 더 건강한 간편한 건강보험 9월 특별 연장이 판매가 됐고요. 60세까지 2대 질환이 이제 비갱신형이 1000만원까지 탑재가 됐다. 예, 2000만원까지 가입이 되는데도 있는데 1000만원 좀 약간 낮은 것 같아요. 예, 2000만원까지 좀 올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혈압 고지혈증에도 기왕역자도 10명 중 6.5명은 2대 질환이 발명이 되고 50대 이후에 폭발적으로 급증이 되고 있다. 내혈관 진단비와 내혈관 수술비가 1000만원 1500만원까지 가입이 되고요. 허혈성 심장질환과 허혈성 수술비가 1000만원 1500만원까지 된다. 보험료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네, 더 좋은 알파 플러스는 15대부터 70세까지 가입이 되고요. 대표적인 선천성 질환 탑3를 말하면 성인이 되어서 선천성 질환, 대동맥 협착증, 지방 척수 수막염, 그리고 예, 난공, 이건 저도 처음 들어요. 난원공 개존증, 예, Q21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뭐 많이 수술을 한다고 하네요. 자, 매일치 종수수비는 성인이 된 후에도 Q코드면 이제 아무래도 현대상에서도 많이 이제 Q코드로 가입을 하긴 하는데, 선천성 질환 Q코드로 수술해도 보장이 모두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장이 된다. H사와 K사, D사가 보장이 불가. 이거는 Q코드가 현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쪽에서 뭐 상품개발팀에서 꼼꼼히 비교를 했겠죠. 뭐 안 된다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네, 자, 더 좋은 알파 플러스. 재발률 높은 심장질환, 예, 재발로 인한 평균 수술 횟수가 3회 이상, 3300만원이 보장이 된다고 하네요. 스탠드 삽입술 평균 3회. 근데 이건 맞아요. 스탠드 삽입술 하면 한번 수술하시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또 나중에 수술을 하더라고요. 10년인가 5년마다 깨도 장착하고 이렇게 수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수술비는 있으면 매우 좋아요. 근데 매치는 3300만원, K사는 1500만원, D사는 2100만원 보장이 된다. 제 말이 좀 빠르죠? 근데 10개 회사 이거 설명을 하려면 거의 두세 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팩트 있는 부분만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기어 주어 담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혈관질환 반복해서 보장이 되고요. 1종 20만원, 2종 50만원, 이제 3종 100만원, 4종 500만원, 5종 500만원까지 보장이 된다. 대사포진 200만원까지 되고요. 대사포진 눈병진단비가 300만원, 톡부진단비 200만원까지 된다. 이거는 약간은 저 뭐죠, 삼성화재에서 지금 만세 플랜으로 해가지고 만원, 15,000원 이렇게 해서 유병장수 플랜으로 해가지고 이제 다꺼내서 많이 판매했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메리츠화재가 좀 쫓아간 것 같아요. 메리츠화재가 좀 잘 쫓아해요. 아주 아유, 남 잘 되는 거 못 보나 봐요. 네. 40대 기준은 남자 28,000원이고요 여성분 3470원입니다 자, 여성분들 폐경 후에도 뭐 예, 혈관이 부풀어 오르며 코일색 전술 뭐 3,600, 30만 이렇게 보장이 된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렇게 해서 담보가 이제 71,360원, 55세 기준으로는 가입이 된다. 자, 실손 무해지 태아보험도 무해지 수수료도 선지급해서 이거는 죄송해요. 이거는 설계사 플랜인데, 네, 수수료는 뭐 많은 부분들이 선지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암진단금, 뭐 항암 방사선, 그다음 표적암, 그 다음에 2대 질환, 골절, 뭐 응급실 내원비, 그 다음에 질병 상해 수술비 50만에서 100만원, 5대 질환, 그리고 64대 수술비, 상해 질병 중수술비, 뭐 32대 관혈, 네, 보호자 일반 상해 사망,
그다음에 일반 상해 입원일당, 질병 입원일당 이게 모두가 출생 전은 47,000원, 출생 후 109,000원. 보험료 비싸죠. 네. 출생 전에 가입을 하는 이유는요, 출생 후에 어쩌면 선천성 기형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장애를 갖고 태어나면 보험가입이 안 되니까, 그래서 뱃속에서 때 미리 가입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뇌만 같은 어린이 몸은요, 수면 시간이 부족한 청소년들 뇌나 심장이나 위험률 높여서 일단은 3대 진단금. 아무래도 수면 시간이 좀 부족하면은 면역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암이나 뭐 치매, 뇌질환, 심장질환이 올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 크게 보장을 받으시라고 이렇게 해서 구성을 했고요. 여성 46,000원, 15세 기준으로 남성 62,000원까지 보장이 된다. 자, 알짜만 숙소, 디스크 수술 350만원까지 되고요. 편도 절제 수술 200만원, 부비동 수술 200만원, 그리고 맹장 수술 170만원까지 보장이 된다. 어린이 플랜은 뭐 이렇게 해서 가입된 건 뭐 모든 보험사가 똑같기 때문에 매년 증가하는 9월 4건 중 1건의 놀이터에서 발생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놀이터에서 추락사고가 70%, 근해에서 28%, 미끄럼틀에서 20%, 복합놀이시설에서 17%, 외상터 뇌출혈을 2,300만원까지 보장이 되고요. 최대 33만원 1일 기준으로 보장이 되고요. 치아 손상 최대 보철치료비까지 111만원 보장이 되고, 최대 보존치료비가 44만원까지, 골절이 나면 50만원까지 보장이 된다. 근데 치아는 솔직히 매일치아제가 엄청 지급이 안 돼요. 치아보험은. 이건 제가 팩트만 말씀드린 거예요. 매일치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아요. 보험 지급이 요즘에 엄청 안 되고 있습니다. 보장은 좋긴 하지만 좀 아쉬워요. 네. 영업부서랑 보상부서랑 따로 노니까 얘네들이 같이 통합해서 보험금도 옛날 지금 엄청 잘 줬거든요. 지금 제 고객들도 몇 명이 법적 투쟁한 사람도 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너무 손사가 너무 까다로워가지고. 아무튼 상해 수술비가 100만원까지 되고요. 심한 상해 수술비가 200만원, 뭐 상해 입원일당 이렇게 보장이 되고요. 치아 보철 보전 100만원, 20만원 되고, 응급실 내원비가 골절, 네, 5대 골절, 그 다음에 뭐 치아 촬영비, 그 영구치 상설, 이제 상시 치료비 10만원 보장이 된다. 6세 기준으로는 남자 48,000원, 여성분은 48,000원으로 보장이 된다. 자, 면역이 약한 어린이에서 상급병 시 이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엄마의 마음, 예, 이해합니다. 근데 엄마의 마음이 아니고 메르츠의 마음인 것 같아요. 이제 하루 입원 상급병 시 수술하고 최대 22만원까지 일당 지원이 되고요. 간병인 지원비도 보장이 된다. 뇌만 같은 어린이는 이제 가장 흔한 선천성 질환으로 1위가 구순구계열미에요. 그래서 일단은 치료기간이 길고 평균 수술이 5회 이상 된다. 매쳐질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네. 그리고 이제 구순구계열 장애가 아닌 질환입니다. 그래서 선천성 질환도 보장이 특정 선천성 수술비와 중수술비가 평생 마음 아프지 않게 보장이 된다. 자, 버스나 지하철 탑승 중에 사고 나도 보장해드립니다. 버스 손잡이 잡고 접촉 사고 나도 손목 탈구로 수술해도 입원이 보장이 됩니다. 물론 매치뿐만 아니고 다 보장이 됩니다. 이 부분은요. M드라이브 페이백 확장해서 3,311원 보장이 된다. 손목 탈구 수술제도 1,000만원 페이백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별거 아닌가 빨리 넘어갈게요. 그래서 뭐 41,810원으로 2,240개월 납입하면 이제 납입한 보험료가 134,600원인데요. 완납 후에도 납입 면제가 발생이 되면 총 납입한 보험료 1,000만원 돈이 페이백이 된다. 네. 뭐 최근 3년간 18배 급증한 전동 킥보드 사고가 이렇게 발생이 된다.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일단은 9월 달에는 매초화제는 뭐 특이하게 신상품 내놓은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보험에서 약간 말만 꼬여서 이런 상품이 장점이 있다. 상품 개발팀에서 좀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좀 약간 밋밋해요. 좋진 않고요. 그냥 8월 달에 있는 상품을 그냥 한 것 같아요. 네. 뭐 잡히다면 이거는 당연히 하셔야 될 거고요. 설계사용이니까 설계사한테 이런 뭐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메르츠는 그냥 뭐 밋밋하고요. 보험료가 약간 좀 비싼 거 외에는 보장은 괜찮고, 아무래도 업계 1위다 보니까 보험은 지금만 잘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삼성화재입니다. 삼성화재 9월달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저와 함께 알아볼게요. 자, 자녀보험이 신상품이 출시가 됐어요. 꿈이 자라는 어린이, 내용은 좋네요. 네, 독감치료비 등 신담보가 탑재가 됐고요. 보험료가 저렴한 연만기 신설이 되었어요. 100세 자동갱신이고요. 납입면제 플러스 페이백. 좀 전에는 메리츠도 페이백 서비스가 있는데 삼성화재도 역시나 페이백이 들어가 있네요. 항암치료비 대세. 일단은 표적항암치료비가 최대 5,000만원까지 가입이 되시고, 암직접치료비 통원일당과 그리고 건강보험 전보증에 탑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설명하는 덕에 또 카톡이 오네요. 죄송합니다. 자, 당신에게 좋은 보험, 삼성화재 상품 라인업. 일단은 건강체 보험, 마이헬스 파트너 보험과 천만 안심 연만기가 있어요. 이 오른쪽에 보시면 15세부터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최저보험료 2만원, 19,000원 이게 보장이 됩니다. 일단 뭐 납입면제 사유는 모든 보험사가 공통이죠. 요즘에 암, 뇌출혈, 급성, 상해우장의 80%. 아, 여기서 단점이 뇌출혈이네요. 다른 보험사는 뇌졸중인데요. 이 부분이 좀 단점이 있고요. 갱신담보 갱신 후에도 보험료 납입면제, 요건 장점이 있네요. 타사 같은 경우는 제1보험기가죠. 예를 들어서 갱신 전에 납입기간 중에 한에 납입면제가 됐으면 그때만 납입면제가 되고 제2보험기간 다시 한번 갱신이 되면 그때 보험료를 납입해야 되거든요. 이 보험은 갱신 후에도 납입 면제가 된다는 장점이 있네요. 그 유담 진단비가 70세까지 1,000만원 가입이 되시고요. 뇌심 진단비가 60세까지 1,000만원 탑재. 그리고 표정항암 약물 허가비가 암 직접 통원 일당이 상급 종합병원 탑재가 됐습니다. 일단은 뭐 1,000만원 침도 뭐 19,000원 똑같고요. 기나비 영업보험료 페이백. 그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자, 유병자 간편보험인데요. 일단 15세부터 90세, 타사 같은 경우는 80세까지 되는데 90세는 매우 장점이 있고요. 유사암 70세까지 1,000만원 가입이 되시고요. 표정항암 역시, 그리고 납입면제가 여기서는 뇌졸중이네요. 그죠? 다른 보험은 이제 뇌출혈인데 뇌졸중 이게 보장이 괜찮네요. 그리고 간편한 유병장수도 이제 해지환급년 미지급형이 이제 30% 황금평과 100% 황금평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되고요. 뇌혈과 허혈성이 A, 그리고 암 직접 치료비가 통원 입원일당이 상급병제에 탑재가 되었습니다. 자, 자녀보험은 일단은 꿈이 자라는 어린이 보험인데요. 연만기로 1종과 2종을 나눠주고요. 납입면제는 좀 보험료가 좀 비싸지만 1종과 2종을 나눠집니다. 태아는 15세까지, 부양자는 15세부터 45세까지 만원으로 가입이 되시고요. 8대 납입면제가 되고 신담보가 탑재가 됐어요. 요즘에 코로나나 희귀질환이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네, 독감 치료비도 입원일당 수족구, 수두 진단비가 신상품이 탑재가 됐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0세부터 30세까지 만원에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자, 운전자 보험도 18세부터 80세까지 만원으로 가입이 되시고요. 주택도 18세부터 80세까지 만원에 가입이 됩니다. 아무래도 여기서 보면은 이제 12대 가전제품 고장수리비와 두 번째 홀인원 비용이 탑재가 됐고요. 그리고 재물보험도 만기 유지 보너스, 이제 총 납입 보험료의 3% 확률 상승에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가입 업종에 대해서 고려한 요율 적용이 주변 업종에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른 보험들은 업종이 이제 고려가 되는데 이 보험은 고려가 안 된다는 거죠. 자, 삼성화재는 9월에 일단 이 업계 유일하게 연만기가 출시됐어요. 그래서 새만기 대비 약 95% 저렴합니다. 이건 진짜 저한테 의뢰해 주시면 제가 꼼꼼히 비교해서 보내드릴게요.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고요. 보장 내용 또한 업계 탑클래스입니다. 자, 항암치료비가 종합보장은 건강보험이 전보 중에 탑재가 됐어요. 그래서 종합보험, 유병자, 그리고 자녀보험에 탑재가 됐다는 거죠. 자, 유병자 보험은 왕자의 귀환, 삼성화재, 160가지의 경증상병에 최근 2년 이내에 30일 입원 시에 보장이 인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망 및 3대 진단도 플랜 대상 담보와 연관도 낮은 질환, 여기도 업계 최저보험료가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암 1,000만원, 뇌졸중 1,000만원, 급성 1,000만원 했을 때 유사암 1,000만원, 뇌혈과 500, 활성 500 했을 때 삼성화재가 44,755원이에요. 근데 옆에 보시면 M사와 H사, D사, K사는 보험료가 좀 더 비싸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삼성화재 자녀보험, 꿈이 자라는 어린이 신상품이 출시가 되는데요. 암보험이 1억, 유사암 3,000만원, 뇌혈과 3,000만원, 허혈성 3,000만원 구성하시면 일단은 오른쪽에 보시면 갱신형 세만기가 구성이 되는데요. 20년 갱신으로 39배, 그리고 유사암은 26배, 뇌혈관은 111배, 허혈성 진단비는 19배, 합계해서 39배가 자동 갱신형으로 전환이 걱정 없이 된다는 거예요. 자, 납입면제도 확대가 되는데요. 암, 유사암, 뇌혈관, 허혈성, 상해후위장의 50%, 양손 뇌종양, 그 중대 화상 부식, 그 제가 문자로 죄송합니다. 납입면제 사유 발생 시 납입면제가 되면서 페이백이 된다는 겁니다. 매우 장점이 있죠. 네. 신담보가 대거 탑재가 됐어요. 독감, 인플루엔자, 항암 바이러스 치료비, 수족구 진단, 그리고 독감, 인플루엔자, 입원 일당, 수두 진단, 그리고 성장판,
예, 손상, 골절 진단비, 그리고 기흉 진단비가 모두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매우 괜찮고요. 면책기가 없는 진단비도 탑재가 됐다는 겁니다. 삼성화재만 면책까지 없고요. H사, M사, L사, D사 모두 90일 면책기한이 있다. 뭐 삼성화재는 꿈이 자라는 어린이보험, 연만기로 보험료가 저렴하고요. 자동갱신으로 100세까지 자동 전환이 되고요. 업계 최초 독감 치료비가 보장이 된다. 이건 아무래도 희귀질환이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가지 희귀질환이 있다 보니까 보장이 된다. 나머지 부분은 이제 기존에 있던 부분이고요. 표정 항암 치료비와 암 직접 통원 일당,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상해 종업 입원 일당 5만원, 질병 통합, 그리고 독감, 인플루엔자 20만원까지 가입이 되시고요. 독감, 인플루엔자 입원 일당이 1일부터 30일 한도 내에 3만원씩 보장이 된다. 남자는 뭐 2만 3천원, 여자는 2만원이고요. 10세 정도 되면 남자는 2만 3천원, 여자는 2만 5천원. 여자가 아무래도 어릴 때는 보험료가 좀 더 비싸네요. 어린이 보험 독감 보장, 유행성 독감 연간 일회성으로 반복해서 업계 최초로 신담보가 보장이 된다. 뭐 이제 독감 바이러스는 이제 계속 지금 증가 추세다. 이거를 제가 그래프로서 나온 거고, 이거는 이제 심평원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 삼성화재 건강보험은 전보 중 암 신담보가 탑재가 됐고요. 325, 305, 305 아시죠? 초간편 3개월 이내 최근 병원 간적, 그 다음에 5년 이내에 암이나 중대질병만 아니면 가입이 된다. 위에 325는 2는 2년 이내에 입원 수술, 5년 이내에 암인데요. 아무래도 초간편이 보험료가 약간 비싸요. 근데 입원 수술이 아니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번 달 가입하셨고 편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어떤 고객이든 삼성화재에서든 신담보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마이렉스 천만안심, 간편한 유병장수, 더 간편한 유병장수, 마이렉스 주니어, 꿈이 자라는 어린이보험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다. 네, 암치료비는 통원치료가 대세입니다. 그래서 암 직접치료 통원 일당이 계속 갈 때마다 보장이 되는 게 요즘 모든 보험사가 요즘 똑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대세라는 거죠. 네. 자, 부작용 줄인 고가의 항암치료비, 아무래도 표적 항암치료비와 가면 갈수록 계속 갈 때마다 통원비 입원 일당, 그리고 항암 치료비, 항암 방사선 치료비, 이런 부분들이 계속 보장이 되는 회사가 보험료가 저렴해서 따봉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약품은 저도 모르기 때문에 뭐 이런 게 보장이 되는구나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경증산병도 1억이 있어도 할증 없이 인수가 가능하고요. 암 진단비와 뭐 방사선 치료비와 이게 모든 게 할증 없이 보장이 된다. 부담 없이. 뭐 남자 나이는 남자는 40세 기준 24,000원, 여자는 28,000원. 부담이 없죠. 근데 40세가 60세가 쭉 넘어가면 남성은 104,000원, 여성은 38,000원. 보험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경증산병 치료 완료 후에도 단 3개월만 지나면 할증 없이 암 담보가 표준 인수가 가능해요. 이 많은 부분들이 3개월 내에 추가 검사만 안 했어도 의심 소견이 없으면 보장이 다 가입이 가능하다. 할증 없어도 부담 없어도요. 엄청 많죠. 이런 질병이 있구나. 그냥 딱 한번 쭉 훑어 지나가면 될 것 같아요. 예. 애우실 필요 없고요. 삼성화재 유병자 경증산병 프리패스고요. 2년에 경증산병으로 입원 수술을 했어도 동일하게 인수를 해줍니다. 이런 담보에 대해서 구성이 된다는 거죠. 일단 암진단과 유사암 뇌졸중 내외가 좀 담보가 좀 적긴 한데요. 이 정도만 해도 어디예요? 병력 있으신 분들은. 병력 있으신 분들 어떻게 하든 가입을 하려고 되게 혈안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남자 나이 40세 기준으로 뭐 4만원, 여성도 4만원 가입이 된다. 자, 삼성화재 유병자 보험, 간편한 유병자 보험도 예, 디스크질환 2년 이내 27일, 그 기흉은 2년 이내에 수술 및 10일 입원에서도 인수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서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한번 쫙 제가 이거 읽으면 너무 많으니까요. 이 빨간 글씨가 가장 많이 걸리거든요. 염자, 추간판, 하지정맥류, 상처, 뭐 대상포지, 폐려, 신우신염, 녹내장, 백내장, 비염, 이 부분들이 인수 없이 인수가 가능하다. 네. 자, 운전자 보험 우대플랜. 네, 보험료 납입죠. 500만원, 자부상 최대 50만원, 음주 무면허 뺑소니 최대 4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이런 담보들이 보험료가 남자 나이는 40세 기준 38,000원, 여성은 19,000원, 50세는 39,000원, 여성은 22,000원, 60세는 38,000원, 여성은 25,000원. 그러니까 이거는 직업 급수에 따라서 보험료가 틀린 거죠. 나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치아 보험은 많이 팔죠. 치아 담보는 50세 기준은 보존치료가 40세 40만원, 55세 60세까지 30만원, 치아 보철치료는 200만원, 60세 이후는 100만원, 60, 70세 이후는 50만원. 근데 보험료가
많이 올라갔어요. 치아보험이 삼성화재가. 내용은 좋은데 많이 올라와서 좀 많이 요즘에 추천을 안 해줘요. 100만원 했을 때는 보험료가 많이 비싸고요. 200만원 어쩔 수 없이 한다면 이제 치아보험을 삼성화재를 많이 추천해드리고요. 치아 보존치료비가 30만원까지 되는 걸 예시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50세, 55세, 60세 기준으로 한 겁니다. 네. 뭐 멤버십 이거는 뭐 큰 의미 없고요. 뭐 이거는 설계사들 뭐 시책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멤버십 패스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유병장수와 뭐 치아보험, 그다음 표정항암, 그리고 신상품 나온 거 독감 바이러스 보장이 되는 어린이 보험에서 나왔고요. 이제 삼성화재는 이제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KB 손해보험이에요.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늘 가까이. 자, 10월달 이제 추석이라 그런지 미리 9월달에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희망 드림. 이제 중요한 거는 누적 없는 자본은 3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이거는 이제 8월달에도 7월달에도 똑같이 2단 보였어요. 그리고 택시도 누적 없이 30만원, 하루 2번 시 14등급일 때 최대 92만원까지 보장이 되고 11등급일 때 최대 187만원까지 보장이 된다. 자, 그 어깨 유일하게 백내장이 수술이 가능하시고요. 60대는 양한 200만원, 그리고 65대는 180만원, 각각 90만원, 9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이렇게 보장이 된다. 자, 어깨 유일하게 표정항암치료비도 5천만원까지 가입이 되시고요. 표정항암치료비가 KB 손해보험이 이제 손해보험에서 최초로 출시가 되었는데 요즘에 아무래도 타사에도 좀 쫓아오고 상품이 워낙 좋다 보니까 약간의 좀 이렇게 뒤처진 감이 없잖아요, 있어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최초 1위고 또 지존이기 때문에 상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자녀 태아보험은 어깨 유일하게 중복보상 가능하고요. 이 수술비가 1위가 편도염이고 2위가 사타구니 탈장인데 470만원까지 보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9월달에는 누적 없는 자부상이 보장이 최대 90만원까지 보장이 되고 11등급 뇌진탕 최대 185만원까지 보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택시도 차별 없이 누적이 30만원까지 보장이 되고요. 택시 같은 경우는 영업용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제 부상 위로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2020년 코로나도 그렇고 요즘에 워낙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택시도 영업용도 30만원까지 가입을 할 수가 있다. 자, 하루 입원 시 최대 14등급 92만원, 내인탕 11등급, 이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이제 3만원 싼 압도적인 보험료 325 쓸 간편이죠. 그래서 암이 2천만원이면은 KB가 67,700원, S사는 95,000원이에요 67세 남성 판매 사례이고요. 그다음 어깨 유일하게 백내장이 이제 양안 두 쪽이 합쳐서 200만원까지 된다. 한쪽이면 100만원, 100만원이에요 그다음 돌아온 효보험 신청 플랫 단도 2만원에 백내장, 양안 200만원까지 가입이 된다.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종합형은 이제 어깨 최강 중복보상에서 KB손해보험이 101대 100만원, 21대 150만원, 합이 250만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자, H사 같은 경우는 11대가 200만원까지 보장이 되고요. 중복해서. 그다음 일단은 D사나 S사나 M사는 중복보상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KB손해보험과 좀 차별화되게 KB손해보험이 좀 좋다,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자, 자녀보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린이나 지금 업계 최가 중복보상이 가능하고요. 101대, 그 다음 KB 20대 합쳐서 400만원까지 보장이 된다. 타사 대비 S사나 M사나 H사보다 일단은 보장 한도가 좀 차이가 난다는 거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갑자기 전화와가지고요. 죄송해요. 자, 누적 없고 싸디싼. 자, 9월 누사 판매 전략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누적 없는 자부상 30만원까지 되고요. 하루만 입원해도 14등급은 92만원, 11등급은 187만원까지 보장이 된다. 개인 택시도 승합도 14등급 때 30만원까지 보장이 된다. 싸도 너무 싼 슬기로운 간편. 일단 325 간편인데요. 백내장 수술 시에 양한 200만원까지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게 계속 중복이 돼요. 그래서 뭐 중복이 된 건 빨리 넘어갈게요. 어깨 유일하게 간편 표정함이 이제 5천만원까지 보장이 된다. 암은 역시 3배 싼 표정항암. 일단은 이제 KB와 이제 D사 비교하면은 많이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고요. 항암 방사선 약물 보장 금액이 이제 KB 손해보험은 2,000인데 이제 H사나 M사, S사, D사죠. B5. 네, 서로 라이벌인데요. 이렇게 보면 가장 저렴한 걸 좀 나타난 거고요.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도 예, 표정 항암 치료 시 KB 손해보험은 7,000만원까지 된다. 페이백 되고요. D사는 4,000만원까지만 된다. 자, 슬기로운 간편 건강 너무도 싸다.
이제 KBO 335. 335 다 아시죠? 3개월 이내에, 3년 이내에, 입원 수술 5년 이내에 암만 하면 된다. 원래 325연대 335는 보험료가 325보다 좀 더 저렴해요. 왜냐? 3년이야 2년이야 그 차이가 좀 틀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KB 손해보험이 좀 더 저렴하다. S산은 H산 305인데 이거 초간편인데 이거랑 비교하면 안 되죠. 325 보험이랑 비교해야지. 305보험은 초간편이도 매우 비싼데 왜 이거랑 비교하는지 모르겠네요. 이건 아니라고 봐요. 저도 뭐 S사 편은 아닌데 비교할 거 비교해야지. 아유 이러니까 안 돼요. 자 암진단도 2,000만원까지 가입이 되시고요. 표정항암 100만원 그리고 유산 그다음에 항암 받아서 예, 암수술비 500, 200, 200 암 직접치료 1당 암 요양병원 입원 1당 아 입원 1당이 아니고 1당이요. 그래서 3만원 만원까지 보장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가입했다. 암 3천 표정항암 1,000만원 사용료에서 123,000원 아우 비싸. 연금 비싼 거예요 솔직하게. 예. 자 3만원 싸게 팔지 않습니다. S사보다 8,000원 더 넣었고 암 3천 표정항암 1,000만원 받는다. 진짜 고수는 보험료가 아닌 보장. 그럼 그렇죠. 고수는 보장 아니고 보험료보다 보장으로 하는데 보장도 좋지만 보험료가 비싸면 가입 안 하죠. 안 그래요? 네. 좀 어폐가 있어요. 네. 자 슬기로 간편건강 너무나도 싼 슬간평 판매 사례. CGV세가요 KB335가 118,000원인데 디사 같은 경우 144,000원 여기서 보면은 보험료가 이렇게 차이가 있다. 보장은 암이처 암수술비 암유산 그 다음에 급성 허혈성 심장이나 뇌졸중 암 지적 1당 암 요양병원 1당 이렇게 가입을 해가지고 보험료가 저렴하다. 그래서 이렇게 가입했다. 13,000 상향해서 15만원에 아 이렇게까지 누가 가입하나요 요즘에. 경기도 아니고 코로나가 워낙 심한데요. 이건 제가 뭐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광고니까 그렇게 하는 거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이건 아닙니다. 네. 자 암진단은 3,000만원 암수술비 여기보다 좀 더 저렴한 데가 많이 있어요.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싸간 뭐 내용을 훑어드리니까 그 뭐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5,000원 싸게 팔지 않습니다. 자 디사보다 12,000원 정도 더 넣어서 한 3,000원 맞는다. 진짜 고수는 보험료가 아닌 보장으로 승부한다. 두말 토끼면 좋죠. 보험료도 저렴하고 보장도 좋고 근데 쉽지가 않으니까요. 자 간편함도 표정항암 5,000만원 되는 KB손해보험 네 335나 325 그전에는 건강보험만 됐어요. 일반 표준체만 KB손해보험이요. 근데 지금은 유병자 335나 325도 된다. 그런데 타사는 일찍이 유병자 몸에도 표정항암 약물치료비가 탑재가 됐다. 네, 325, 예, D사와 S사, 그다음에 H사와 M사, 간편비 탑재. 되는데, 이거는, 예. 뭐, 항암 방사선 약물치료비도요, KB손해보험 325도 각각 가입이 됩니다. 자, 간편보험, 항암, 표정항암, 폐입에 모두 다 되죠. 그래서 KB손해보험이 325, D사와 S사에 비해서 계속 타사를 까고 있어요. 우리 회사가 월등히 좋다. 이런 부분들요. 그래서, 방사선 약물 치료비가 2,000만원 되고요. 타산은 1,000만원, 500만원밖에 안 되고 표정항암은 5,000만원, 딴 데는 3,000, 페이백이 된다. 지산은 안 되고 액수산은 된다. 야, 자, 슬기로운 야, 건강보험, 자, 간건사이 KB 간편보험이 예, 표정항암 예, 플랜시 항암 방사선 치료비가 최대 1,000만원까지 되고요. 항암 약물 치료비가 최대 1,000만원, 표정항암이 슬기 간편이 5,000만원, 간건사이가 3,000만원까지 가입이 된다. 네. 이렇게 보면 뭐 암진단금 100만원 뭐 이렇게 되는 게 보험료가 저렴하다. 50대 기준 28,000원, 여성분은 29,000원, 60대는 63,000원, 여성분은 37,000원. 그다음에 간편 건강 보험과 건강하게 사는 이야기 이제 남자는 26,000원, 여자는 25,000원 이렇게 가입이 됩니다. 자, 간편 보험 상품 포인트는요. 일단 90일 내 면책 기간이 없고요. 90일 이내 10% 감액 없는 KB 내열과 허혈성이 보장이 된다. 요즘에 이런 게 많더라고요. 면책기간이나 감액이 없는 게 암이나 내열과 허혈성이 이런 좀 차별화된 거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유심해서 물론 1년 이내 안 걸리겠다 이게 생각해도 걸리는 사람 은근히 있어요. 그래서 하는 게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열과 허혈성 진단비 약관을 반드시 보세요. 이제 간건사이 슬기간표 90일 면책기간이 없고요. D사와 M사는 있습니다. 맞아요. 그건 제가 확실히 알아요. 내열과 허혈성 수술비가 약간을 봐주세요. 이제 KB는 90일 면책 감액 기간 없고요. 면책 기간 있어도 감액 기간 없고요. 죄송해요. 계속 전화가 오네요. 네. 네. 유튜브 찍을 때는 좀 제가 꺼놓을게요. 점 타고 왔어요. 근데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 배고파서 점심밥도 못 먹었어요. 봐보세요 이거. 이 요플레랑 이거 과자만 먹는 거. 이거 진짜 이러면서 먹으면서 제가 일을 해요. 아 참. 예. 아. 예, 그만큼 바쁜 것도 있는데요. 근데 바쁘면서 기분 좋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지금 계속 띵가띵가 하는데, 아.
요즘 진짜 문의가 너무 많이 와요, 하루에. 예. 코로나 걸려서 사람들이 다 집안에만 있는지 몰라도요. 예, 많이 온 거 저는 감사하죠, 항상. 예, 내역가 허용성 90일 면책기간 또 감액기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험료보다 보장으로 꼭 비교해서 저렴하게 가입을 하시면 좋다. 보험료도 저렴하면서 보장도 알차게 가입을 하신 게 딱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 이거 크롬이 왜 이렇게. 네. 자, 스탠드 서비스 4,780만원 보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 사료, 사고, 부정맥, 그 다음 아이 오고, 신부정. 지금 기타 형태의 심장병, 아이 상고부터 5위까지 수술비 보장 금액이 관연 5,030만원, 비관연 2,280만원 모두 다 보장이 가능합니다. 여기 서장은 왜 나와? 네. 자, 90일 면책기가 90일 감액기 없는 뇌심플랩. 일단 여기 보시면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2세부터 50세까지 뇌혈관 활성 1,000만원씩 되고요. 51세부터 1,000만원까지 동일하게 되고요. 60세 이상부터는 300만원. 뇌혈관 수술비, 활성 수술비 1,500까지 가입이 되시고요. 101대 질병 수술비와 21대 질병 수술비. 그 이렇게 해서 보장이 된다. 질병 수술비 30만원까지 보장이 된다.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자, 335 특이로 간편건가 이제 45세 기준은 남성 7만원, 여성은 67,000원이에요. 55세는 119,000원, 여성은 91,000원. 45세 같은 경우는 325 보험이요. 83,000원이고요. 여성분은 76,000원이에요. 자, 누적 없는 KB 자부담. 어? KB 손해보험이 없게 90만원까지 누적이 없다고요? 그럼 당연히 최고겠죠. 맞는 KB 이제 자부상 탑재가 됐습니다. 누적 없는 자부상이 누구에게나 30만원 추가가 됐고요. 내진탕 11등급일 때 첫날부터 최대 187만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택시 14등급일 때 40만원, 승합차물 그 다음에 14등급일 때 80만원까지 보장이 되고요. 페이백 일단 7등급일 때 120만원, 5등급일 때 450만원, 페이백 서비스가 120만원, 450만원까지 보장이 된다.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자가용과 승합, 그 다음 화물이 개인택시가 다 자부상이나 이런 게 다 탑재가 됐고요. 이제 KB 합산에도 누적해서 이렇게 해서 많은 금액에 가입이 된다. 이런 부분들 예시를 한 겁니다. 자, 운전자 보호 상품 포인트. 추석 연휴 기가 교통사고 급증합니다. 근데 추석 연휴 기가 3일밖에 안 되는데 뭐가 길어요. 그리고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안 모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건 판매 전략이기 때문에 그러냐고 넘어가세요. 상부 개발팀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니즈 환기를 끌어들여서 가입을 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특히 중대법규 위반 하고 급증해요. 이거는 맞아요. 자, 14등급 부상 최대 90만원까지 보장이 되시고요. 이제 자부상이 30만원, 차부상 20만원, 이제 가족 동승자, 나 외에 이제 와이프나 자녀분들 차대이고 차대차 14등급일 때 10만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중대법규 뺑소니 자동차 사고 부상일 때 피자일 때 14등급일 때 30만원. 합의 30, 50, 60, 90만원까지 보장이 된다. 자, KB 손해보험 50만원, M사 30만원, D사 50만원, H사 50만원까지 가입이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누적 없는 이제 자부상, 이거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죠. 계속 반복되니까 넘어갈게요. 이번에 KB 손해보험은 이제 자동차 보험이랑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큰 뭐 이슈는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말했던 부분을 저번 달에 나온 거 부분은 신상품 없이 계속 반복되고 계속 지금 리필해가지고 계속 이제 읽어먹는 것 같아요. 계속 반복해가 재활용해가지고. 예. 저 딱 보면 알죠. 저도 이게 11개 손해보험회사 이게 유튜브에 올리면서 저도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도 귀에 딱딱 들어오는데 저번 달에 한 내용 그대로 베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아쉬워요. 네. 자, 자부상 1등부터 7등급까지 10만원, 자동차 사고 부상위로금 300만원, 이제 보장되고요. 자동차 사고 부상위로금이 5만원까지 보장이 된다. 남자는 만원, 여자는 8,200원까지 보장이 된다. 자, 승합, 화물, 플랜, 30만원, 이거는 아까 또 얘기했죠. 계속 반복돼요. 예. 수두비, 1등 없는 1등 수두비. 일단은 1위부터 19위까지가 다빈도. 자, 40, 50대 1위가 뭔지 아세요? 바로 백내장이에요. 뭐 종합형은 100만원, 간편도 100만원까지 되고요. 치해 40만원, 40만원. 근데 충수, 절제술 담당 이건 많이 해요. 습관들도 많이 하고요. 무릎관절증 있잖아요. 이건 많이 하고, 스탠드 삽입술도 많이 하고요. 많이 하는 게 고관절 치환술, 이것도 많이 하고요. 고관절 치환술이 이거 인공관절이잖아요. 이런 것도 많이 해요. 위 절제 이것도 많이 하는데, 뭐 양성 내륙이냐, 위 내시경 할 때 이렇게 된다. 그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보장 금액은, 이거 내용 괜찮네요. 이걸 캡처해가지고, 이거 이제 많은 분들 좀 이렇게 광고를 하면 좋겠네요. 이렇게 해서 100일 때 이렇게 되고요. 20일 때 그 다음에 5대 수술 이렇게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자, 백내장치에 이거 가장 많이 들어가고요. 담당 주체도 습관절 많이 하고요. 그래서 KB 손해보험과 S사, KB와 H사, KB와 M사를 나눴어요. H사는 한우 아니에요. 형, 응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비교해도 승승승승. 그러니까 결론 잘났다는 거예요. KB 손해보험이 보장금액이랑 내용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KB손해보험이 예전에는 메리츠랑 DB손해보험 많이 추천해줬는데 지금은 좀 KB손해보험도 많이 추천해줘요. KB손해보험 수리비 인체도 딱 나와있어요. 이거 하나면 게임 끝이에요. 네, 아 이거 내용이 있으니까 내용 좀 볼게요. 표지도 승리기. 자, 뇌혈관 수리비에 관여 이렇게 나오고요. 7,500만원 간편 6,500만원 되고요. 협심증, 부정맥, 심부전, 담석증, 그 다음에 녹내장, 백내장, 갑상선 양면 종양, 편도염 이렇게 해서 보장이 된다. 사타구니 탈착 이렇게 해서 보장이 된다. 이런 부분을 내용을 드린 거고요. 무지의 반증 200만원 이거 하나로 내용 끝이에요. 예. 그래서 편도염, 뭐 사타구니, 대장의 용종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 제가 유튜브에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 되게 괜찮아요. 자, 종합표정항암 수술비 플랜 일단은 여기 쭉 보시면은 또 나와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백내장, 치에 이렇게 해서 보장이 된다. KB와 S사하면 계속해서 승리했다. KB사와 현대해상에서 많이 이겼다. K사와 매치가지고 우리가 높다. 수술비가 결론은 우리가 최고다. 이런 걸 얘기했는데 KB손해보험 많이 좋아했어요. 예전에는 DB손해보험, M사, 매치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M사에서 좀 요즘에 쓰레기짓 하면서 요즘에 아무래도 KB손해보험에서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KB손해보험 이번 달에 많이 추천해드릴 거예요. 더워서 지금 선풍기도 했는데 아 배고프네요. 점심도 못 먹고 지금 예. 자, 1등 수술비 표정화 플랜. 야, 플랜이 이렇게 됐어요. 질병 수술비 30만원, 질병 수술비 101대, 21대, 내외과 허혈성, 종 수술비 넣고요. 갑상선 넣고, 인공관절 치환술 넣어가지고요. 보험료가 40세 기준 39,000원, 여성분은 44,000원, 남성분은 40세 기준 44,000원, 여성분은 48,000원. 그게 보험료가 부담이 되진 않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또 있어요. 수술비를 계속 반복하네요. 예, 그래서 KB손해보험과 H사, KB손해보험과 이게 하나손해보험, 아니, 현대회사, KB손해가 메리츠가 승승승이다. 그래서 자궁조체술, 담낭, 습관절, 고관절 이런 게 모두 다 가입한도도 높고 가장 범위도 넓다. 이런 거를 우리 KB손해보험이 최고단 걸 지금 얘기를 해준 겁니다. 자, 무해지 1등 수술비도 플랜도 KB손해보험. 일단 기본담보는 좀 뭐 다 넣으니까요. 종수술비 넣고요. 상해수술비 위 12장 폴립, 대장 5대, 그 다음에 기관 양성 종양 폴립, 시인공관절 치환술, 그 다음에 내혈과 허혈성 2000씩 넣고요. 101대 수술비 1500까지 넣고 21대 500까지 넣었어요. 질병수술비와 백내장 제외 이게 40만원까지 보장되는 거 넣었어요. 그래서 표정화가 5000만원 드니까 40대 기준 75,000원 다도 좀 높은 감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뭐 나쁘지 않아요. 20년 나 90세 만기 100% 환급형에서 그래요. 소매성 하면 한 2, 30% 점에서 한 5만원 정도 되겠네요. 여성분은 69,000원 40대 기준 86,000원 여성분은 75,000원 이게 다 가입이 된다. 자, 자녀 수술비 판매 포인트 일단 아이 수술도 어른 수술도 모두 1등인 수술비 뭐 이제 상위 5개 수술 중 78%가 많이 하는데요. 1등은 아무래도 편도 절제술이에요. 저희 애기도 할까 하다가 안 했거든요. 첫째 둘째 편도 절제술 여기에 그 뭐죠 아노비데인가 아, 까먹었네요. 거기서 보장이 되는데 아 이럴까 되게 무식해 보이죠. 네. 아비노이드 아비 아 아노비드 아 나 진짜 짜증나네. 말을 안 할 걸. 아 창피합니다. 자, 편도 절제도 470만 원 보장되고요. 사타구니 탈착 470, 그 다음에 충수 절제도 130, 심장 비관염 8350, 충농증 470, 우리 백내장 400만원 근데 H사와 S사, M사는 이렇게 차이가 곱배기 이상 난다. 그리고 어깨 유락이 중복 가입되고요. 중복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101대 100만원, 21대, 20대 300만원, 합쳐서 400만원 플러스 알파고요. 네, H사는 50만원만 되고 중복 보장이 안 돼요. H사도 그렇고 M사도 그렇고요. 그래서 KB 손해보험의 수술비 플랜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표적이랑 KB 중복 보상은 이제 업셀링인데요. 아무래도 이 부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담보 놓고 표적항암 넣으니까 보험료가 아까보다 한 만원 정도 올라갔네요. 그래서 근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녀나 어린이들은 표정함 넣을 필요가 없어요. 물론 혹시 몰라서 가입해도 나쁘지 않은데 그래도 거의 가입 안 해요. 그러니까 요거 표정함 빼고요. 수술비 플랜이나 3대 진단금만 넣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30세 기준 21,000원 매우 저렴하네요. 40세까지는 저렴한데 오히려 더 훅 올라가네요. 그죠?
네. 암 치료 1억 플랜. 이제 암은 치료받고 생활도 해야 살 수 있습니다. 암 치료비 발생률만큼 증가했어요. 맞아요. 요즘에 너도 나도 많이 걸렸어요. 자, 암 유사암 제외가요. 그 유사암이 네 가지 암이잖아요. 갑상선암, 기타 비만, 경계순뇨냐, 제자리암. 이 네 가지 암이 제외가 암진단금 5,000만 원 주고요. 유사암 진단치에 1,000만 원. 항암반사선 1,000만 원. 표적항암 5,000만 원. 신재진단이 진단비가 500만 원. 이렇게 해서 탑재가 됐다. 예, 그래서 연만기로 32,000원이고요. 근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 40대 기준은 4만 원. 그 다음에 페이백 같으면 4,000원 오른 44,000원. 남성분은 4,000원 정도 올라갔네요. 자, 어떠세요? 이번에는 KB손해보험의 어린이보험과 표적항암치료비 그리고 운전자 담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일단은 저번 달과 거의 큰 뭐 이슈는 없고요. 변화된 것도 없고 그리고 신상품도 나온 게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DB손해보험이에요. DB손해보험 하면은 가장 생각나는 게 수술비 플레이죠. 아무래도 질병수술비가 요식음 치해, 그 다음에 임신출산 유일하게 보장이 되는 부분, 그리고 관혈과 비관혈이 이제 구별 없이 보장이 된다는 부분. 이 부분들 솔직히 좋긴 해요. 근데 보험료가 좀 비싸요. 기본 담보를 좀 넣어야 되고요. 아니면 암진단금은 의무적으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의무적으로 뭐 4만원, 5만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좀 비싸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장은 좋은 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보험료 때문에 좀 꺼려한다는 거예요. 자, 8월, 9월 드림빅 멤버십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일단은 종합, 자녀, 무해지 완납 후 100% 부활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질병, 신상품 계속 받는 표정함이 대세. 대세긴 한데 그렇게 대세인지는 모르겠네요. 많은 분들이 찾는 건 맞는데요. 근데 지금 초반에 KB손해보험이나 삼성화재가 히트치면서 지금 좀 꺾이고 있어요. 왜냐? 많은 보험사에 취급을 하다 보니까 지금 내려가는 추세예요. 근데 보험사에서 계속 부추기고 호황을 시키려고 계속 이렇게 부추기고 있어요. 그래서 대세도 아닌데 대세래요. 네. 자, 325, 1큐 보험, 2큐 보험, 간편적 보조 업그레이드 됐어요. 업계 유일하게 항암, 이제 표적항암이 탑재가 1큐, 2큐에 무해지 수술비도 탑재가 됐고요. 페이백이 대세, 페이백이 대세는 건 맞아요. 선택형 페이백 탑재가 가능하다. 자, 넘어갈게요. 자, 무해지 이제 납입 100% 지급이 신설됐고요. 일단은 참 해밀이, 참 좋은 패밀리, 그리고 아이러브, 참 좋은, 그 다음에 1Q, IM, OK. 이 모든 게 이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납입 100% 지급이 되고요. 이런 부분도 되고, 페이백도 더 다양하게, DB손해보험이 페이백 지금도 방법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납입 면제 당연히 되고요. 그 다음에 적립보험료까지 다 줍니다. 예전에 페이백 하면은 KB손해보험이 1세대도 나왔는데요. 거기는 보장피만 줬어요. 그런데 DB손해보험은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를 다 같이 준다. 어디와? 삼성화재와 같이. 자, 총 납입보험료를 페이백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납입보험료도 페이백 지원이 됩니다. 납입 면제 시점에 상관없이 보장이 되고요. 갱신형, 새만기 모두 다 100%, 50% 지급이 가능하다. 곧 납입 면제 사유 발생 시점에서 갱신형, 새만기, 초회부터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이 되면 경과기간 없이 가입시 보험료가 다 지원받을 수 있다. 자, 그리고 동일 질병, 동일 수도 유일하게 매회 지급이 돼요. 질병 수수비가. 오직 DB손해보험만. 타회사 같은 경우는요, 여기 나와있네요. 타사는 이제 1회만 지급이 되고요. 뭐 60일이나 이렇게 지나, 여기 있네요. 60일 지나면 지난해 다시 보장이 돼요. 근데 DB손해보험은 매회 지급이 된다. 매회 지급이 되는 암수두비, 유사암수두비, 질병수두비, 1종부터 5종 종수두비가 매회 지급이 됩니다. 자, 계속 받는 표적, 이거 아까 너무 많이 했죠? 넘어갈게요. 이제 지겹네요. 아, 네. 예, 무해지 참 좋은 페이백. 네, 무해지 완납 후 100% 지급형 부활이 됐고요. 환급금은 높이고 보험료는 다운되고 나쁘지 않아요. 계속 받는 표적항암 허가치료비 디테일하게 따져보셨어요? 1회만 지급이 되는지, 매년 받을 수 있는지, 1년 이후 100% 되는지, 2년 이후 100% 되는지. 근데 DB손해보험은 다 된다. 아까 전에 이제 멜츠와 KB손해보험을 타사 깠는데 이제 DB손해보험을 M사와 이제 K사를 또 까네요. 네. 그리고 페이백 신설이 돼서 선택의 폭이 폭넓어졌습니다. 자, 수수비도 기존 보험료에 없던, 타사에도 없던 DB손해보험 매회 지급이 되고요. 요식음 치해 재앙적에도 보장이 된다. 최대 얼마까지? 50만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동일수수도 매회 지급이 되고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내외과 활성도 유사함도 처음에까지 보장이 된다. 무해지도 보장을 비교해보세요. 여성 고객님들 위한 무해지 플랜. 네, 이렇게 해서 암진단금 초음에 쭉쭉쭉 내려가고 유방 다 됩니다. 자, 무해지 아이러브 건강보험도 이제 페이백을 따질 때는 납입 면제부터 되고요. 그 다음에 납입 면제가 11대 진단 시 납입 면제가 되고요. H사는 8대, M사도 8대, K사는 6대만 됩니다.
페이백 범위도 적립 보험 플러스 보장 보험 보장이 같이 되고요. H사도 적립이랑 보장이 같이 되고 M사도 적립이랑 보장이 되고 K사만 오리지 보장만 됩니다. 그리고 보장 범위도 기납입 보험료, 납입 예정도 같이 해줍니다. 타사 같은 경우는 기납입 P만 되고요. 타사 기납입 기납입만 내는데 DB도 내보면 기납입 그리고 앞으로 될 납입 예정도 페이백이 가능하다. 자, 페이백 선택. 총 납입 페이백도 있고요. 기납입 페이백. 물론 보험료는 좀 더 비싸겠죠. 예. 표적 항암 유사함도 고민 없이 DB로 계속 받는 표적 이제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가요 5천만 원까지 타사는 1회만 지급이 되고요 유사암 진단 시 4천만 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유사암 진단 시 10년 후 두 배 체증이 되고요 2천만 원 가입 시 10년 이후 4천만 원까지 보장이 된다. 무해지 정기납에서도 가능하고요 암 유사암은 페이백에서도 보장이 되고 납입 예정 보험료도 페이백은 진단처럼 어깨 조정 없이 보장이 가능합니다. 자 자녀 무해지 이런 플랜 어떠세요? 네, 자녀 어린이집 보험 뭐 이건 다 노말이에요. 어린이집 보험이나 이제 태아보험 같은 경우는 농협손해보험, 롯데, 메리츠, 현대 이렇게도 많이들 가입하시고요. KB도 많이 하는데 DB손해보험이 약간 그 전에 딸렸다가 요즘에는 임지도도 그렇고 보장도 그렇고 납입 면제도 되기 때문에 요즘에 많이들 가입을 하세요. 네. 여기는 뭐 간편 3종 요즘에 아무래도 간편보험을 많이들 가입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3종 모두 되고요. 참종은 간편건강보험 3, 2, 5보험 모두 다 아시죠? 1Q보험도 있어요. 2Q보험도 있고요. 초간편 건강보험 일단은 1Q보험은 탑재가 됐고요. 이제 106대나 7대는 안 되고요. 기타 계도항암이나 계도표정암 11대 암진단금 가능하고요. 2Q보험은 106대와 7대 모두 다 탑재가 됐습니다. 네. 자, 간편보험은 일단은 1Q보험, 2Q보험, 가입금에 3천만원, 1천만원, 500만원 되고요. 2회 이후 추가 보장이 20%, 20%, 20% 됩니다. 충격! 암에 대해 묻지도 않는 2Q 간편에도 계속받는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가 탑재가 됐습니다. 자, 탐중은 간편건강 실소 효도보험. 일단 항암 치료비, 암 수술비, 내열과 그 다음에 혈증종의 치료비, 이게 모두 다 탑재가 됐습니다. 70대 부모님도 3, 4만원이면 프리패스, EQ, 그 다음 표적 항암 플랜도 보험료가 궁금하다면 보험한테 의뢰해주세요. 이런 거 다 보험료 저렴하게 되고요. 할증 없이 고지만으로 승인, IM, OK 보험, 착한 표적 항암도 되고요. 자동 진단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 프리패스고요. 급성심근경색, 협심증, 뇌졸중, 심장판박증 상해 고지만으로 할증 없이 자동 승인이 가능합니다. 그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오버하냐고요? 죄송합니다. 네. 자, 착한 표적 암 플랜 설계 예시예요. 암진단금 1000만원, 암수술비 100만원, 계속받는 항암 100만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유사암 100만원, 유사암수술비 10만원, 위 12장 대장 양성 신생물 20만원, 이렇게 해서 가입이 되십니다. 그래서 40세 기준 보험료가 보장보험료 11,000원, 월납 2만원이고요. 50세는 뭐 27,000원, 뭐 3만원, 거의 3만원, 4만원 이런 수준이에요. 네. 국민 운전자 보험 부동의 1위 판매가 됐고요. 참 좋은 운전자 보험이 2008년도에 차대차 사고 만날 것 같으시면 보장은 안 따져도 보실 거면 DB로 마세요. 네. 일단 뭔지 모르겠어요. 업계 최고의 자부상이 있는데요. 일단 50만원, H사 30만원, K사 30만원, 11급 기준은 140만원 가장 높다. 동등급은 딴 데는 다 10만원씩 된다. 이게 5만원. 딴 데 안 된다고요? 그건 몰랐는데요. 일단은 뭐 12대 중과시 이것도 딴 데 있기 때문에 밋밋해요. 자전거 운행제도 꼭 체크하세요.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천만원 보장이 된다. 산부별 다민 말 빨리 해가지고 죄송해요. 자 백내장 나 100만원 다 되고요. 자녀는 120만원. 이거는 거의 다 타사도 거의 다 비슷해요. 근데 간편이 70만원이네요 지금 아까 봤을 때 KB손해보험 100만원까지 됐었는데 네. 아 아까 전에 아데노이드 아까 예, 편도 아데노이드 이제 까먹었어요. 뭐 했잖아요. 아데노이드예요. 아데노이드 만성질환 이게 보장이 된다. 수술비는 근데 한도가 확실히 KB손해보험이 높긴 하네요. 이렇게 보니까 작긴 하네요. DB손해보험이 보장 범위는 넓은데 한도가 짧아요. 네, 여기까지 DB손해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바로 이어서 할게요. DB손해보험 다음에 다섯 번째가 어딨냐. 현대해상. 현대해상 하면 어디? 부대군 어린이보험. 네, 그 다음 내내보험 많이들 가입하죠. 네, 그쪽 화면 좀 크게 할게요. 네. 자, 일단은 3종형이고요. 업그레이드, 퍼펙트 종합, 항암 약물 그 주요 탑재가 됐고요. 그 다음에 표적항암, 암통원 입당,
뇌심 혈증 종의 치료비가 됐고요. 유간병 플러스 종합보험이 탑재가 됐어요. 납입면 지시도 가사 도움이 50회까지 가능하고요. 3대 진단 시에 수술비 보험료 전격 인하가 됐고요. 구댕구 어린이 큐 암 관련해서 가입 즉시 보장 개시 치료 보장도 다 같이 됩니다. 자, 현대사 주요 상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포페이트 종합보험이 워낙 예전부터 인지도가 있었고요. 두 번째 건강한 심혈 케어. 요금 제가 그 전에 유튜브에 올려드렸는데요. 뇌심 2종, 5대 혈관, 다발성 4대 혈관, 부정맥 심근경색 진단 시, 대동맥 박리, 축상경화 치료 다 보장이 되고요. 가사도우미 불러주시면 되고요. 가사도우미 안 부르면 현금으로 바로 지급해 줍니다. 어린이 종합 Q폼. Q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선천성 질환 Q코드예요. 그래서 어린이 종합 Q, 예, 스타플랫 이렇게 보장이 가능하시고요. 태아가입 시 선천성 Q코드 보장, 계약 전환제도 30부터 100세까지 가능하고요. 면책이나 감액 없고요. 가입 즉시 보장 개시가 바로 됩니다. 암 관련해서 치아치료도 가능하고요. 어린이스타는 경증질환, 이제 여기 보시면 536개 무서류, 무활증으로 가입이 되십니다. 자, 유관편. 이건 이제 325 보험인데요. 이제 항암 약물이나 항암 방사선 각 500만원씩, 표적화 3000만원까지 암 보장이 강화됐고요. 암통화 입원 일당도 10만원까지 되시고요. 71대나 22대 심내외과 수술비가 가능하시고 납입 면제 가사 도우미가 50회 아니면 240만원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섯 번째는 계속 받는 암보험. 포괄적으로 네, 솔직히 이 상품 많이 나가진 않아요. 네, 계속 받아야 되는 거니까 차라리 한번 진단받을 때 진단금을 왕창 받는 게 유리한 거죠. 자, 계속 받는 암보험이 되고요. 횟수 제한 없고 암통화 입원 일당도 10만원 되고 가사 도우미 지원도 되고 현금도 되고 말기암 호스피스도 통증 완화 치료비도 최대 3000만원까지 된다. 하이카 운전자 보험 스타 등급 기준일 때 50만원까지 되고요. 자동차 사고 처리 지정 때 1억까지 자동차 사고 벌고 이거는 다 공통이기 때문에 너무 식상해요. 그냥 넘어갈게요. 자, 퍼펙트 플러스 종합보험이에요. 말 너무 빨리빨리 하니까 목이 쉬네요. 자, 이게 가운데 보시면 여기 있죠. 암보장 완벽한 퍼펙트 플랜이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암진단금, 뭐 뇌혈관, 항암방사선, 그 다음에 21대 질병, 71대 심뇌혈 수술비 다 넣으세요. 남성 기준은 40대 기준 52,000원. 아무래도 40대, 50대 분들이 유튜브 많이 보시고요. 연락을 많이 오시는 주 타겟층이거든요. 그래서 남자분은 52,000원, 여성분은 53,000원, 50대 기준은 94,000원, 63,000원이 보장이 된다. 자, 비관절 수술도 다빈도 수술도 저렴해서 무해지로 갱신 걱정 없이 쭉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상 보면요. 암, 뇌, 심, 1,000만원씩 넣고요. 54,000원인데 타사보다 보험료가 약간 저렴하다. 보험료 큰 차이는 없습니다. 1,000원 차이인데 뭐 비싸고 오히려 더 저렴하네요. 근데 뭐가 좋다고 지금 모르는 거야. 네. 웃기네요. 퍼펙트 플러스 종합보험. 찾아라 당신에게 꼭 맞는 보험. 일단은 구댕구 어린이 보험이 가장 많이 팔리잖아요. 2,000만원. 비관염 1,000만원 되고요. 그럼 퍼펙트 수술비 플랜을 안내해 볼까요? 여기 보시면 10대에 2,000만원까지 되시고요. 5대기가 2,000만원까지 되시고 22대에 2,000만원 다발성 그 다음 35대 생활비 치해 그 다음 당뇨 고혈압 이제 보장이 되십니다. 자, 건강한 심혈케어 보험. 건강한 심혈케어 보험의 주요 상품에는 부정맥 그 다음에 심부전증 진단비도 심혈관 진단비도 나오고요. 인공소생에 성공한 이제 뭐야 심정진단비 그리고 심혈관 진단비가 나오고요. 그리고 심정지 진단비네요. 그리고 5대 혈관 그 다음에 첫날부터 100% 보장 횟수 제한 없고요. 그 다음에 반복 보장이 되고요. 심뇌 수술비 최대 4,000만원까지 보장이 되시고 5대 질환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자, 건강한 심혈케어 여기 보시면 암이 부동이 1이죠. 그 다음에 뇌심이 20%예요. 호흡기 질환이 16%. 그래서 사망할 확률이 3위나 4위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고액 보장이 된다. 5,000만원, 3,000만원, 1억 95만원까지 보장이 되신다. 그리고 어깨 체가 일단 어린이 보험, 일단은 어린이 보험은 암 진단 시 암 수술비 암 입원비가 Q코드는 이제 보장이 되고요. A사나 B사, C사는 뭐 면책 기간이 있고요. 치아 보장도 이제 치아 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한데 현대에서 딱 하나만 가입해야 돼요. 현대해상 가입하고 나중에 라이나나 아니면 메일치나 딴 데 가입하잖아요. 메일치, 현대해상에서 설계사한테 전화해요. 타사 것 빼던가 우리 것 빼던가. 그러면 저한테 가입 안 했는데요. 아니면 홈쇼핑에도 나중에 가입할 수 있잖아요. 그걸 막론하고 평생 누적 한도를 본대요. 그러니까 현대해상 하나만 가입을 하든 가입을 안 하든 갑질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구댕구 어린이 종합 큐보 3대 질환 고부장이 되고요.
암 2000, 뇌혈관 2000, 허혈성 2000, 보험료 납입 면제 500만원. 이렇게 하시면은 3대 진단 고부작 없애기능이 돼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보험료 납입 면제 대상 있죠? 암 진단시 20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장이 되신다. 현대사 같은 경우는 50세 기준으로 20년 기준 했을 때 암 1500, 1000 했을 때 33,000원, D사나 M사에 비해서 보험료가 1,2,000원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거 비교를 왜 했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네. 좀 10,000원 정도 차이 나는데 이해하게들 1,2,000원 정도면, 네. 한발 더 앞서 3대 질병 필수 담보 새롭게 추가됐어요. 암 치료 시 보장이 이렇게 되시고요. 네, 말기암 호스피스 통증 완화 치료비도 보장이 되시고요. 뇌심 혈중 종의 치료비도 있고요. 심뇌혈관 가사 도우미 서비스 50회까지 아니면 240만원까지 보장이 되십니다. 자, 육안병 플러스 종합보험도 있는데요. 현대상에서 납입 면제 시에 가사 도우미도 되고 지원 50회까지 됩니다. 누구나 메디케어 서비스도 되고요. 하이 헬스 챌린지 서비스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가 이 밑에 담보 표적항암 넣었을 때 40세 기준은 31,000원, 여성분 31,000원, 50세 기준은 58,000원, 여성분 44,000원 가입이 되십니다. 육안편 플러스는요, 일단은 뭐 이렇게 해서 4시 뭐 암 똑같아요. 4개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보험료가 저렴하다. 뭐 남자 32,000원, 여자 32,000원 이렇게 가입이 된다. 자, 하이카 운전자 상해보험인데요. 이런 운전자 보험 들어봤나요? 보장은 업그레이드 되고 스쿨존 교통사고 최고 벌금 3,000만원까지 자부사 1등부터 7등급까지 교통사고에 50% 후유장애 때 납입 면제가 되고 업기 최고 상해 담보가 탑재가 됐어요. 그래서 추석 명절, 이거 아까 추석 명절 어디라고 했는데 KB였나? 예, 아무튼 거기서 이슈화 시켰는데 보험료가 뭐 2만원, 만 몇천원밖에 가입이 보장이 보장은 좋고 보험료는 저렴하다. 현대산 메디케어 서비스인데요. 심혈케어 혈관 6주 이상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걸 하게 되면 메디케어 통화 11회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고요. 심뇌 발명 위험 인도를 체크할 수 있고 자기관리에서 6주, 2주부터 6주까지 하시면은 건강 상담에서 이제 뭐 걷기나 체중을 해서 보험료를 저렴하게 할 수도 있고요. 프로그램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건 솔직히 고객이 신청 안 해요. 불편하고 이제 귀찮은 거 안 하잖아요. 아니면 FC가 일일이 다 찾아줘야 돼요. 자, 여기까지 현대에 대해서 설명이 드렸어요. 이제 바로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자, 다음은 흥국화재예요. 자, 여기에도 암토탈 올케어 보험이 있고요. 실속 플러스 암보험 15세부터 75세까지 그리고 시진단 유산 포함이 있고요. 표정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그리고 암진단 가사 도우미 그리고 암 직접 통원비 재활치료비 암 통원비, 네, 모두 다 탑재가 됐습니다. 자, 3만원대 보험료가 이게 가능한가요? 자녀 암 편한 가성비인데요. 만 편한 1, 2, 3, 그 다음에 뭐 다자녀 3% 할인이 있고요. 체조의 수용률이 탑재가 됐어요. 부모님 치매에도 걱정이지만 가동이 불편해질 수 있으니 걱정이네요. 간편 가입으로 간병이 2,000만원까지 가입이 되시고요. 추석 연휴 미루어 놓은 부모님과 나를 위해 준비하시면 어딜 없는 장기 요양 간병인이 1등급부터 4등급까지 2,000만원으로 보장이 되십니다. 자,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흥국이라면 할증 없이 가능한가요? 유병자, 무할증으로 암보험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재진단, 진단비 바로 알기, 불사조 같은 암진단비를 들이셔야 합니다. 자, 혹시 아래간세 담보를 들여보셨나요? 나도 준비하겠다 생각하셨나요? 최대한 좋은 보장을 찾고 계셨나요? 다른 부위가 암이 전이되었다면 전이암, 같은 부위가 또 발견됐다면 재발암, 몸 안에 아직 암이 남아있다면 잔여암, 암 극복 후 세로와 암이 있으면 원발한 진단비가 있습니다. 어디서 냄새하지 않나요? 내보험 될 냄새 모두 재진단의 다른 이름입니다. 일단은 흥국은 1년마다 보장이 3,000만원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현대상이나 KB손해보험이나 DB손해보험이나 메리츠는 1,000만원 매월 100만원까지 보장이 된다. 자, 그럼 신재진담은 뭐죠? 기존의 재진담의 보장 범위가 흔암 암까지 추가된 보장이 바로 기타 피부암 플러스 갑상선암 전립선암입니다. 자, 1회안을 지급되는 암진단비는 암 극복이 힘듭니다. 바로 암 흥국화재 재진담인데요. 여기 보면 재진담은 1,000만원, 2,000만원까지 보장이 되시고요. 제가 저번 시간에 한 두 달 전에 흥국화재 계속 받는 암진단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딴 데는 이제 그 표적항암 치료비가 대세고 여기에 탑재가 되는데 여기 흥국화재는 그 담보는 없었지만 재진담으로 1년마다 방사선 치료비를 받으면 3,000만원까지 보장이 된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여기 보시면 재진담 업셀링인데요. 그렇다면 깔끔하게 재진담 1,000만원 업셀링 플랜이 있습니다.
그래서 40세, 50세, 60세, 60세 기준으로 100만원, 20만원, 그 다음에 재인당 1000만원, 1000만원 넣어가지고 여자는 12,000원, 3만원, 15,000원, 남성은 14,000원, 17,000원, 38,000원으로 가입이 되십니다. 자, 5원 쪽에 보면 무한 리필이 압류당 그 매년 3,000만원까지 보장이 되시고요. 말기암으로 하루만 입원해도 최대 3,000만원까지 가입이 되십니다. 자, 신재진당 업셀링인데요. 여기 보시면 뭐 보면 저렴하다. 네, 나와 있고요. 자, 역시는 역시 또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암명과 흥구화재 암보험인데요. 주모, 흥구화재 암토탈 올케어 한글 주시오. 역시 암명과 암장 닭구멍, 왕, 완전 케어, 올케어 보험이 가능하시고요. 암 같은 경우는 말기암 케어, 암 전조증사, 암 진단 그 암 집중 치료, 그 다음에 암 재활 치료, 암 진단 가다 도우미, 암 재발 치료금이 보장이 되고요. 암에 관한 모든 담보가 탑재가 됐어요. 오지 어디에서만? 오지 홍구에서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장이 되시고요. 이런 부분들 눈을 한번 쑥 훑어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홍구화재는 암 쪽만 좀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근데 암보험은 여러 회사가 지금 다 좋기 때문에 굳이 뭐 어디에 할 거 없이 다 좋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암 재활치료비도 물론 암 직접치료 통원비도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어. 자, 엄마 아빠의 선물 홍구화재 자녀보험. 자, 제일 좋은 다자녀 3%까지 되고요. 외동만 아니면 묻지도 따지지 않고 3% 할인. 제일 넓은 6대 납입 면제가 되고요. 암, 유산, 뇌혈관 활성, 상해 질병 50% 후장애. 제일 다양한 보험료 선택, 다양한 환급 형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입 한도가 완벽하다. 자녀 킹 홍구화재. 자, 종수술비가 최대 1000만원까지 되고 2대 진단비, 그 다음에 유산 2000만원, 네, 종합병원 입원비가 3만원까지, 인공관절 500만원까지 되고요. 어깨 최강이에요. 그리고 일상생활 폭력상해가 300만원까지 된다. 여기 보시면 보험료가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아, 한도가요. 5천만원이면 일단은 H4와 H4, 이렇게 M4, L4가 이렇게 보장이 된다. 근데 홍구화재가 가입 한도가 가장 높다. 자, 원한대로 다 준비한 다녀보험 킹 화재보험. 예, 일단은 다양한 준비된 맞춤형 보험이고요. 1종, 2종, 3종, 4종이 이렇게 해서 보험료가 저렴하게 구성이 되신다. 자, 우리 아이 평생의 뭐 진짜 백이 자녀보험, 자녀보험 킹, 오브 킹, 홍구화재 자녀보험이 있고요. 단돈 3만원이면 자녀보험 업셀링이 가능하다. 질병 후기장애 3,000만원까지 되시고요. 일반 상해 후기장애 80% 이상, 100만원까지 됩니다. 질병 후기장애는 보장 좋은 건 다 알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잘 안 해요. 왜냐, 보험료 받기 좀 까다롭고요.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받는 사람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6대 납입 면제 이런 건 뭐 다른 회사도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제대로 된 3대 진단금 어디 저렴한 곳은 없나요? 이 홍구화재 보험료는 가장 저렴해요. 근데 보장도 저렴한, 좋은데, 과연 보험료가 과연 지급이 잘 될까? 롯데 아니면은 뭐 MG에 비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의구심이 들고요. 이런 분들 많이 질문해줘요. 홍구화재가 아무래도 좀 보장도 혜택도 좋고 보험료는 저렴한데 아무래도 좀 이게 호불호가 갈리거든요. 보험료 저렴하면 홍구, 근데 브랜드가 딸리면 뭐 메리츠나 현대, 삼성,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으로 DB손해보험으로 많이들 하시죠. 자, 비교해본다면 안다. 여기가 알짜배기 3대 진단금 가성비 좋은 최강자 홍구화재. 자, 3대 진단금 맞춤정보. 네, 뭐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건 나와있고요. 뭐 그렇게까지 그렇게 특별하게 좋은 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갈게요. 한번 쭉 지나가면 될 것 같고요. 납입면제 완벽한 야무지 유병자보험. 2대 질환도 여기도 예, 홍구화재 간편종합. 네, 매년 질환 증가하는 만성질환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의료비도 그렇고 표준체 만성질환 안 되지만 유병질환은 유병자는 만성질환 2개 이상 보유도 예, 되고 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 두 가지 만성질환 보유했던 65세 뭐 이렇게 더 진단 봤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요. 홍구화재는 좀 그냥 뭐 좋은 신상품 나온 거 없어요. 그냥 밋밋해요. 그래서 한번 넘어갈게요. 뭐 그냥 이렇게 네, 9월까지만 뭐 간병보험 된다고 하는데 그냥 패스할게요. 그렇게 좋은 건 모르겠네요. 네. 자, 다음에는 MG손해보험. MG손해보험은 일단은 보험료가 매우 저렴해요. 그래가지고 9월에 또 어떻게 당신 바라기의 새 이름 조이 매거진 9월에 한번 볼게요. 자, 애지중지 어린이보험 면역 항암 치료제, 치료제가 탑재가 됐고요. 8대 납입 면제 저해지 황후병 주요 담보 복증 설계 가능하고요.
원더풀 더간편한 건강보험 출시가 됐고요. 310 초간편 고지예요. 310은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한번 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원더풀 종합보험에도 없기 유일하게 내외가 활성이 2000만원까지 5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많은 분들이 내외가 활성이 표준체가 어디가 가입이 가능하냐 물어보는데 MG는 원래 그전부터 50세까지 가입이 됐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아직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MG손해보험 주요 상품 라인업이에요. 15세부터 70세까지 가입이 되시고요. 암진단금 1억 유산 2천까지 되시고요. 그 다음에 원더풀 같은 경우 내외가 활성이 50세까지 2천만원까지 2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까지 가입이 된다. 네. 납입기한은 10년, 15년, 20년, 30년까지 되고요. 납입 면제도 되고요. 3대 진단시 최저보험료 5만원으로 가입이 되십니다. 자, 애지중지 아이사랑 뭐 이렇게 해서 탑재가 됐고요. 하이패스도 뭐 그냥 밋밋해요. 그냥 넘어갈게요. 일단 내외과 허혈성 2천만원 여기에 장점이 있고 나머지는 밋밋합니다. 네, 여기 또 없어져 뿅 해놓을게요. 자, MG손해보험 주요 상품 라인업 건강명의 이제 325 간편 원더풀 더 간편 310 초간편 암진단시 3천만원까지 가입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암 입원비 5만원까지 되시고요. 암 수술비 400만원 내외과 허혈성이 100만원 수술비가 500만원까지 초간편 업계 최초 LTC가 보장이 된다. 2조원 치아보험, 치아보험이 2조원 게 있다고요? 치아보험 제가 몰랐는데. 자, 치아사전 관리부터 사후까지. 예, 일단은 기본 계약, 치수치료비가 만원까지 되고요. 치조골 50만원까지 되고요. 재신이 임플란트 100만원, 어린이 보험에도, 질병사망에도 정기보험에 탑재가 됐다. 한지보험, 항해보험, 뭐 되고요. 그 9월 이슈. 자, 이제 치아 걱정은 MG로 줘버려. 출산 준비물 1호, 애주중지. 네. 한 시간 넘게 하다 보니까 목이 마르네요. 애지중지 아이사랑보험은요, 표적항아 약물허가 치료비가 탑재가 됐고요. 이제 원더풀, 이제 더간편 건강보험에도 갱신이 310 더간편하게 보험이 된다. 네, 그 다음에 2조원 치아보험. 일단 갱신형으로 아프기 전에 스케일링부터 임플란트까지, 치조골부터 영구치 상시 위로금, 끝까지 재진리 임플란트까지 100만원 보장이 된다. 근데 재진리 임플란트는요, 뭐, 많은 보험회사가 지금 있어요. 근데 재진리 임플란트는 뭐냐면, 치아가 없는 상태에서 혹은 임플란트 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입을 하고 나서 빼고 박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가입했을 때 임플란트 진단금을 100만원 받고 나서 나중에 향후 2, 3년이나 10년 후에 빼고 다시 박을 때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치아보험은 거의 2년 이내에 해지할 확률이 높고요. 보험 받고 해지를 많이들 하세요. 근데 이거는 끝까지 유지하라는 차원에서 재진리 임플란트 진단비가 탑재가 됐는데 이거는 많이들 안 넣어요. 보험료는 저렴하긴 한데 유지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메리트는 없다. 자, 고객님과 함께 성장하는 애지중지 보험이고요. 더욱 업그레이드된 어린이 보험 해지 확률 50% 신설됐고요. 업계 최고 수준의 8대 진단이 납입 면제. 타사도 어차피 있어요. 이거는 거의 밋밋해요. 그 표적항암 60여가지 특약이 탑재가 됐고요. 주요 담보 복증 설계가 20년 60세 만기로 탑재가 됐다. 애지중지 아이사랑보험은요, 애지중지가 든든함 백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전 연령 감액이 없고요. 15세 미만 면책이 없고요. 기타 피부와 갑상선암도 동일 보장이 됩니다. 네, 암진단비 최대 1억 1100만원까지 보장이 되시고요. 아, 1억 1000만원 유산도 2000만원까지 되시고요. 그다음 표적항암 약물 치료비도 5000만원까지 된다. 예, 뭐 보험료가 이게 저렴하다고 나와 있는 거고요. 어린이 보험, 어린이가 보험은 어린이 30세 전까지 가입이 가능한 게 이제 어른 보험이라 그래 어린이 보험에 탑재가 된 게 어린이 보험이죠. 최강자 애지중지 아이사랑 보험에 됐고요. 이게 진짜 업셀링이다. 좋은 보장과 합리적 보험료가 완벽 콜라보. 암 진단시 표정암치가 8,500만원 되고요. 유사암이 3,000만원, 내외과 활성이 5,000만원까지 가입이 되시고요. 상해 질병 수술 입원시가 하루 1벌당 8만원까지, 자전거 탑승해도 후유장애시 1억 5,000만원까지 되시고요. 그 다음에 가배체, 이제 누수 사고시에도 자기부담 20만원까지 된다. 좀 넘어갈게요. 네. 이건 뭐 5만천원 못하니까 큰 메리트는 없습니다. 내신 건강명의 2대1만 할증으로서 가입이 된다. 네. 밋밋합니다. 네. 보면 내외가 2천만원, 허혈성 2천만원, 요건 좀 장점이 있네요. 내외관 수술비 3천만원, 보험료가 5만원 정도 하고요. 비갱신형으로. 그 수술비까지 탑재가 되는데 5만 5천원, 6만 1천원까지 된다. 네. 수술비까지 같이 넣으면요. 보니까 위에보다는 만 4천 정도 올라간대요. 그리고 6만 1천원, 네, 보험료는 거의 비슷하고요. 2대 진단비, 여성 수술비 플랜 괜찮아요. 40세 기준은 5만 3천원, 50세 기준은 6만 1천원까지 가입이 된다.
산후 보험, 건강 명의, 앞으로 또 보장은 더 크게, 연계는 더 낮게. 그래서 유병자 VIP 플랜에도 2대 진단비 걱정 없이 되고요. 1,000만 원까지 내혈관 진단비 1,000만 원까지 되시고 허혈성 진단비 1,000만 원까지 가입이 된다. 암진단비 2,000만 원, 내혈관 1,000만 원, 내혈증 2,000만 원, 허혈성 1,000만 원, 급성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남성은 92,000원, 여성은 81,000원은 보장이 된다. 310 출시, 이건 전 처음이에요. 간편하게 초간편 업계에 유일하게 되고요. LTC 탑재가 됐어요. 그래서 장기 요양 등급 1등급일 때 1,000만 원, 이제 1, 2등급일 때 500만 원, 6대 희귀질환일 때 1,000만 원. 계약자 알리 의무는 두 가지만 봐요. 3개월 이내에 3, 1, 그 다음에 1년 이내에 질병으로 인해 상해로 인해서 입원 수술 한 적이 있냐? 0, 5년 이내에 암 입원 없다는 거.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3, 1, 그러니까 1년 이내만 없으면, 1년만 지났으면 암이나 뇌졸중 급성, 뇌혈관 중대 질병이 있어도 1년만 지나면 가입이 다 된다는 거예요. 담보 좀 더 없겠죠? 예. 그 다음에 하이패스 운전자 보험, 음주 무면허 뺑소니 뭐 비교 불가하고요. MG 1,000만 원 타산 없다. 이건 거의 보장받기 힘들어요. 예. 자, MG는 이 정도 넘어갈게요. 네. 자, 다음은 하나손해보험. 예, 2020년 9월 달 거 말씀드릴게요. 자, 9월에 유병자 업셀링이다. 첫 번째는 이제 많은 회사에서 계속 밀고 있는 표적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가 일단은 대세고요. 두 번째는 120대 질병 수술비가 업계 최고로 지금 가장 많은 질병 수술비가 나왔고요. 세 번째는 말기형 호스피스 통증 완화 치료비가 입원형 1회한으로 지급이 됩니다. 자, 그 내용을 좀 더 볼게요. 더욱 강력해지 하나 유병자. 일단은 유병자 보험은 갱신형 325, 갱신형 무해지 33, 무해지 325 이렇게 보장이 되시고요. 참편한 건강보험 온리, 참편한 건강보험, 참편한 실속보험 이렇게 해서 유병자 암보장이 강화됐다는 겁니다. 자, 표정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가요. 감액단은 1년이고요. 참편한 건강 3,000, 온리 2,000, 그리고 말기야 호스피스 통증 완화가 치료비가 탑재가 됐고요. 특정 8대 양성 용량이 폴리스수비가 연간 1회 급여. 이거는 7월달, 8월달도 있었는데 변화된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유병자 수술비 보장이 강한, 이게 신상품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120대 질병 수술비가 간편 고지만으로 가입이 갱신형이긴 하지만 특정 10대, 13대, 15대, 28대, 50대, 4대 생활 질병 수술비가 다 합쳐서 도와 120대, 뭐라고요? 120대 질병 수술비가 탑재가 됐다. 7대 기간 질병 수술비, 그 질병 수술비 간편 고지, 질병 수술비 특정 4대 제외 간편 고지가 탑재가 됐습니다. 자, 마일라이프 굿밸런스 더 저렴한 이제 페이백 기능이 탑재가 됐고요. 신규도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래서 120일대 질병 수술비가 탑재가 됐고요. 표정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가 이제 감액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바뀌었다. 그 말기형 호스피스 통증 완화 치료비가 기존부터 있었지만 내용이 바뀐 건 그렇게 없습니다. 근데 계속 어필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세이브 투게더. 일단 급배소, 이제 급배소 시설 누출 손해보상이 90일 면책, 그 다음에 거주세대 건물 및 최고 500만원까지. 근데 급배소 동파나 여러가지 보장이 이게 좀 하나손해보험이 좀 강점이 있어요. 그리고 화재 배상 책임이 대물 최고 25억까지 보장이 된다. 네, 넘어갈게요. 자, 표정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가요. 참편한 건강에서 3,000만원, 온리 2,000만원, 유병자도 감액 기간이 딱 1년이고요. 이분 91일부터 6개월간 50%, 6개월부터 1년간 50%, 1년부터 2년 100%, 그 다음에 2년 이후 100% 보장이 됩니다. 325, 33 신담보가 탑재가 되는데요. 120대 질병수술비와 말기 호스피스 특정 8대, 갑상선 통풍, 그 다음에 특정 양성 뇌종양, 그 다음에 종합병원 1인실 입원비 상해 질병, 그 다음에 특정 전염병 발생금이 됐다. 저는 이렇게 신상품이 계속 나오면서 과연 보험금 지급할 때 이게 심사자들이 과연 이걸 다 알 수 있을까? 왜냐면 다 외주주거든요. 일손이 부족해요. 보험 청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이게 다 줄지는 모르겠네요. 그런 좀 의구심이 좀 들어요. 네. 일단 뭐 상품이 있다고 하니까요. 하나 유명자 업셀링 포인트. 32533 보장이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네. 32533 2대 질병도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뇌혈관 허혈성 최고 1,000만 원. 2,000만 원까지 된 데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MG 손해보험. 그리고 뇌졸중 급성 신경계속도 진단비가 연기가 됐고요. 32533 수술비 플랜도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120대 질병 수술비가 최고 1,000만 원까지 되고요. 7대 기관 질병 수술비가 최고 2,000만 원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자, 유병자 간편 암플랜 40, 60, 40대부터 60세까지 뭐 3개월 이내 입원 수술 추가 재검사
3개월 이내 아니면은 그 3년 입원 수술만 아니면은 최고 암진단금 3천만원, 그 4대 유사암이 1천만원, 그 표정항암이 2천만원, 말기 호스피스 통증 완화 치료비가 3천만원. 근데 이거는 솔직히 이것만 아니면 다 가입이 되는데 여기 하나뿐만 아니고 다 가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 큰 메리트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참편한 실소암보험, 예, 유병자 간편암 60부터 80까지 최근 3개월 이내에 5년 이내 암 진단금 입원 수술만 아니면 가입이 된다. 네. 보통 약간 2천만원, 그 유사암 500만원, 여성 생식기 500만원, 비뇨기관암 500만원, 그리고 이렇게도 가입이 되는데 보험료가 45,000원, 네, 42,000원, 뭐 CT까지 38,000원. 보험료는 다소 저렴하긴 한데요. 암진단금 2천만원.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가입이 된다. 뭐 이거는 큰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보험료가 그렇게 부담 없으니까요. 네, 마일라이프 신규 보자. 표정 항암 양모초밥이, 아까부터 계속 신상품 얘기하는데 표정 항암 계속 이상품만 나와요. 감액기한 2년에서 1년으로 완화됐다. 최고 5천만원까지 말기야 호스피스 통증 완화 최고 3천만원까지 그리고 최고 20만원까지 보장이 된다. 여러가지 여기 보시면은 여러가지 10대, 13대, 15대, 4대, 28대, 50대로 120대까지 보장이 완화가 됐다. 뭐 나름 나쁘지 않아요. 굿밸런스 종합보험, 굿밸런스 VIP, GA플랜 갑상선암 초기 500만원, 표정항암 5천만원까지 보장이 되고 뇌혈관 진단금 1천만원, 허혈성 심장질환 1천만원 이렇게 보장이 된다. 뭐 수술비야 뭐 큰 뭐 없고요. 근데 121대 수술비가 2천만원까지 가입이 된다. 말기암 호스피스 3천만원까지 된다. 네. 하나는 종합보험, 하나는 무해지 해지환급 미지급형이 나왔어요. 보험료는 낮게 되고요. 만기 시 환급률 높게 구성이 됩니다. 최고 7,500만원까지 그리고 6천만원까지 보장이 되시고요. 뇌혈관 허혈성이 최고 1천만원, 그 다음에 7대 기간 수술비가 3천만원까지 보장이 되신다. 운전자보험 6주 미만의 수코준, 이거는 기존의 DB손해보험이랑 KB손해보험 여러 군데 샜기 때문에 패스할게요. 네, 페이백 총 납입 면제 7등급까지 페이백 서비스. 이거는 KB손해보험이나 DB손해보험이나 뭐 지금 누누이 기존부터 하고 있어요. KB손해 하나손해보험에서 나온 거 좀 뒤늦게 나온 거예요. 네. 표정항암 양호치료비 5천만원. 네, 큰 메리트 없어요. 그냥 거의 다 1년 미만에 50%, 100%가 다 되기 때문에 암담보 무할증 고지만으로 이제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무담보로 가입이 된다. OK 플러스 플랜. 일단 암 담보가 신설이 됐고요. 그다음에 40세부터 60세까지 뭐 이렇게 보면 통원비가 제외가 되지만 2대 지면 다 가입 불가. 위용종 이거는 부분적으로 된다. 네. 세이프 투게더 한화 주택 화재가 완벽하게 3박자가 이루어지고요. 급배수가 이제 한화가 이제 아파트는 20년, 그 단독 세대는 10년이면 돼요. 그리고 타사는 이제 거의 뭐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데 최고 500만원까지 보장이 된다. 인건비나 누수 다 되고요. 본인 부담금 100만원까지 면제가 돼요. 하나손해보 이런 부분 좀 좋은 것 같아요. 화재배상 책임 대모혈 최고 2,025까지 되고요. 골프 보장도 된다. 네. 하나손해보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다음은 롯데손해보험. 네. 상품 가이드 이걸로 봐야 되나? 자, 이 상품 가이드 요걸로 보는 게 좀 더 저렴할 것 같아요. 네. 일단 이거 한 장이고요. 보험료가 싼 무해지 보험은 멸종 예고가 나오고요. 금융당국에서는 무해지나 저해지를 보험을 9월 달부터 팔지 말라고 그래요. 환급률 더 낮아지기 전에 무해지 저해지로 보험 절판 마케팅 하지 말라고 그래요. 더담은 간편 건강보험 325 유병자 보험이 있고요. 2대 진단 각 1,000만원씩 6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면책기간 없습니다. 그 2대 질병 이제 수술비가 각 2,000만원까지 관여 비관여 구분 없이 보장이 되시고요. 백내장이 최대 100만원까지 양하쳐서 200만원. 이건 타사도 똑같아요. 업계 최고라고 한게 말이 안되죠. 탄단대도 똑같은데 약간이 개정돼가지고요. 수술 구조 입원이 변경 전과 변경 후가 좀 차이가 있다. 더 최근 건강보험이 있는데요. 갱신형은 무해지 가성비 굿이고요. 업계 최고 가성비가 갱신형은 통합 한도 20년 30년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일반암 진단금은 최대 7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50세까지 소외감 제외 암 합산해서 1억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암 종합 플랜은요, 업계 누적 없이 진단비가 가입이 가능하고요. 유병자도 고지 후 할증 없이 가능하다.
안심종합 운전자 보험이나 간편고지 9월에도 상해 사망 업계 삭제가 됐고요. 자동차 부당이로고 1등급부터 13등급까지 최고 60만원까지 가입이 되고 업계 80만원, 타사는 90만원이에요. 60세까지는 상급, 영업용도 14등급까지 60만원. 이거는 괜찮네요. 타사는 택시나 영업용 30만원까지 된대요. KB 손해보험이. 여기는 6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간편고지는 직업이나 운전자 여부 상관없이 3개월 이내에 치료가 없으면 가입이 가능하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 KB 손해보험에, 아니, 롯데 손해보험에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다 전략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네. 이것만 얘기하면 좀 롯데 손해보험 좀 이렇게 아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13가지 있는데요. 빨리 넘어갈게요. 시간당. 너무,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너무 누주해지는 것 같아요. 네. 자, 제 약간 얘기를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이제 롯데손해보험 가성비의 7대 납입 면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수수비와 그 다음에 보험료가 가장 롯데손해보험이 MG다함일 보험료가 저렴해요. 일반형비에서 최고 30%까지 저렴한 비계기죠. 무해지가 있다. 보험료 낮추고 확률 높이고 맞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뭐 진단금 있고 이게 쭉쭉쭉 뭐 질병부장이 있고 내가 허였어 수수비가 있고 네 맞아요. 네, 유병자 3대 진단금도 역시 롯데손해보험이 최고 5대 납입 면제 있고요. 특정 구분 없이 허였어 화해서 2대 진단비가 최고 1000만원까지 가입이 된다. 관염, 비관염 구분 없이 2000만원까지 2대 질병이 수수비가 되고요. 백내장이 각각 1100만원씩 200만원. 이건 타사도 똑같아요. 무해지로 저렴하게 325 보험도 가입이 가능하다. 자, 뭐 이건 좀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무해지로 저렴하게 암보장도 업그레이드가 되고요. 암진단금 3000만원, 1000만원, 퇴외감, 그리고 유사암이요. 그 항암방사도 암수수비, 암입원일단 상해사망 3000만원. 보험료가 20년, 보험료가 좀 높네요. 개인시정으로 더욱더 업셀링. 이건 넘어갈게요. 자, 암신용화 운전자 보험 노스콜링 사망 연계 없이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고요. 60세까지 6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넘어갈게요. 더치은 건강보험 저렴한 보험료로 활동기 보장 업그레이드. 일단 산부개발팀이나 이거 솔직히 맞는 팀이 좀 성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맨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별로 그 맨날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거 맨날 얘기하면 너무 세뇌돼서 짜증나잖아요. 잔소리도 계속하면 짜증나듯이. 그래서 뭐 별 그 특이사 없고 신상품이 안 나오면 바로 넘어갈게요. 4079 저렴하게 업그레이드 넘어갈게요. 암종합플랜 넘어갈게요. 도단도단 자녀보험 대박자녀 업계 최고 수준의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고요. 무해지로 성인보험 대비 보험료가 5대 납입 면제가 있기 때문에 타사도 비슷해요. 질병 관련해서 보험 질병 수수비 34대 64대 질병 종 수수비가 저렴하다. 근데 롯데손해보험을 가장 많이 하는 이유는 농협과 DB손해 농협하고 그 다음에 MG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이 보험료가 저렴해요. 브랜드는 좀 안 좋죠. 보험료가 저렴해서 그냥 가입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보험료가 저렴한 농협손해보험이에요. 일단 소식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그 농협손해보험 지점장량도 통화했는데요. 일단 전단은 고칠 생각이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단이 오늘 심사를 의뢰하면 빠르면 오늘 저녁 때 아니면 2, 3일 정도 있다가 전단 심사가 나요. 그래서 좀 전단을 좀 업그레이드 해달라 했는데요. 농협손해보험 같은 경우는요. 상품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저렴에도 불구하고 상품을 개정하거나 특이한 상품 아니면은 전단을 고쳐가지고 요만한 회사가 좀 많이 신경을 받으려고 그렇게 좀 공격적으로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아쉽고요. 근데 보험료는 저렴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십니다. 요거 앞에만 읽으면은 거의 90%는 끝이에요. 농협손해보험 뭐 변화된 게 여태까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일단 가성비 9플러스의 어린이 건강보험이고요. 일단 암진단금 질병부장이 최대 1억까지 되는 거, 내외과 활성이 최대 5천만원, 16대 71대가 최대 600만원까지 가입이 되고요. 질병상해 수수비가 1종부터 5종까지 600만원, 질병수수비가 최대 20만원, 질병 일반상해 수수비가 최고 50만원까지 보장이 된다. 3분의 1은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가성비 9 건강보험이고요. 여기 보면은 고보장이에요. 그래서 질병부장이 3천만원, 암진단금 5천만원, 유사암 1천만원. 유사암이 예전에 2천만원까지 있었죠. 2대 질병이 각각 1000만원이에요. 2천만원, 3천만원까지 있었을 때 많이는 가입했는데 지금은 큰 메리트가 없어요. 보험료는 물론 좀 저렴하지만. 세 번째, NH 다돈 플러스 종합보험이요. 암진단비가 최소 5천만원까지 되고요. 유사암 2천만원, 질병부장이 5천만원. 그리고 2대 진단치의 내외과 화해서 각각 2천만원까지 되고요. 71대 질병수수비가 500만원. 8대 납입면제가 있기 때문에 매우 보장이 되게 좋다. 그리고 상해 질병부장의 80% 이상이 암 내후증 급성, 그 말기폐지의 강경화, 말기 실문저증의 납입면제가 가능하다. 너무 빨리 얘기했나요? 죄송해요. 자, 이때 자 2025 자 9월 NH 농협손해보험이 기능이 자동 처리가 프로세스가 운영이 돼요. 그래서 인보험
이거는 일찍이 타사는 먼저 되는데요. 이 보험은 안 됐어요. 농협 손해보험은 전산이 그지 같아가지고요. 예, 그런데 대놓고 얘기한 게 많은 설계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인보험 기생권주 위험 증가가 없는 경우에 재인달 요청 시에 자동으로 승인이 됩니다. 전달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네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제 가성비 굴버스 어린이 보험은 여러 가지 이 부분이 탑재가 됐고요. 그다음에 가성비 구 건강보험도 질병부장에 이런 부분이 탑재가 됐고요. 유 간편 가성비 플러스도 이 부분이 탑재가 됐고요. 유 계속 지켜주는 암보험도 탑재가 됐다. 뭐 NH 다돈 플러스 종합보험도 탑재가 됐다. 네, 여기는 뭐 큰 내용은 없고요. 내용이 똑같으니까 한번 쭉 그냥 한번 눈으로 보세요. 기생권 이건 아까 얘기해 드렸고, 네, 기생권 자동으로 플러스 전사 좀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린이 보험 아무래도 그 소아암이나 10년간 치료비 진료비가 1.5배 증가했잖아요. 그 최고의 치료비가 있는 만큼 아무래도 어린이들 많이 6대 진단시 납입 면제되고 많은 부분에 좀 이렇게 좀 고부장으로 좀 세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갑상선 질환은 720만원까지 보장이 되고 추간판은 전체적으로 150만원, 급선 충성은 100만원, 백내장은 450만원까지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간절염, 협심증, 생식기질환 이렇게 해서 가장 폭넓게 보장이 됩니다. 가성비 9 플러스 어린이 보험요 이렇게 해서 쭉쭉쭉 5세, 10세, 20세, 25세, 30세 이렇게 해서 보장이 5만원, 6만원 이렇게 해서 보장이 되시고요. 세팅 구성을 보면 질병부장애와 그 다음에 암수두비, 예외관 수두비, 허혈성 수두비, 질병수두비, 상해수두비, 16대, 71대 수두비가 4만원, 5만원, 6만7천원 이렇게 해서 가입이 된다. 가성비 구 건강보험료 업계 최저 수준의 보험료로서 질병부장애는 3천만원, 암 진단금 5천만원, 2대 진단금 1천만원, 질병수두비 30만원. 어떻게 보면 노말해 보여요. 와우! 여기 있네요. 네. 근데 보험료가 남자는 73,000원, 여성은 47,000원. 그 다음에 50대 기준은 88,000원, 5만원, 60대 기준은 87,000원, 44만원으로 가입이 되신다. 가성비 구 건강보험료 3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으로 가입이 되시고요. 허혈성 1천만원, 내외과 허혈성 진단 수두비가 1천만원씩. 이렇게도 보험료가 50대 기준은 5만천원, 3만4천원, 60대 기준은 5만원, 2만9천원 가입이 되십니다. 이렇게 해서 가입이 되시고요. 간편한 가성비 플러스 건강보험료 300만원, 그 다음에 1조 3종은 5천만원, 최대 1천만원까지 되고요. 2종 4종은 2천만원, 최대 5,500만원까지 가입이 되십니다. 네. 여기 내용이 없으니까. 자, 유관편 간편한 이제 가성비 플러스 보험인데요. 암수수비 200만원, 뇌혈관, 뇌졸중 뭐, 뇌혈관, 그 허혈성 이렇게 넣으면요. 보험료가 뭐, 남자는 50대 기준 52,000원, 여성은 35,000원, 그 60대는 75,000원, 이제 4만원. 이렇게 되십니다. 내용 그렇게 없어요. 계속 주는 암보험은 암환자의 한줄기 희망, 표적항암 약물치료비 있지만 뭐 이제 비급여 항암치료는 평균 5회 미만이다 이렇게 나온 거고요. 포기하지 마세요. 암보장은 이제 계속 가입이 되십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네. 암후유장에도 이렇게 가입이 된다는 걸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다돈 플러스 종합보험요. 이제 암진단금이 최대 5천만원까지 되시고요. 질병부장에 80세 미만은 최대 5천만원. 그 2대 진단은 2천만원, 71대는 이제 500만원까지 가입이 되십니다. 네. 갱신형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됩니다. 보험료 저렴하죠? 시니어 암보험료 50대부터 70대까지 평균 22.5%가 암에 걸리다 보니까, 암진단금 2천만원, 고액은 3천만원, 특정 2천만원, 암진단금 최대 7천만원. 7천만원 알죠? 고액은 빼면 2천만원까지밖에 안 되는 거고요. 타사도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가입이 돼요. 큰 메리트 없고요. 투패스 초간편 고혈압과 당뇨병도 암 기약력이 있어도 5월 두 가지만 있으면 바로 패스고요.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1년 이내에 이 질병의 상해로 입원이나 수술만이면 가입이 됩니다. 예, 보험료는 좀 저렴해요. 예, 남자는 이제 40대 기준 48,000원, 37,000원, 60대는 15만원, 78,000원. 예, 보험료 좀 비싸죠. 일단 농협손해보험까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가장 마지막으로 어우 10가지 다 했네요. 이제 보면은 AIG 예, 손해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구할 거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심플하게 딱 4가지예요. 아파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다양한 유병자 보험이 나왔고요. AIG 손해보험은 보장은 좋은데요. 다 10년 갱신이에요. 비갱신이 없기 때문에 갱신형으로 좀 원하시거나 보험료 저렴하게 원하시면 추천해 드리지만 비갱신형이나
보장을 크게 원하시면 솔직히 이 보험은 별로 좋지 않아요. AIG 손해보험은 그냥 값싸게 그냥 저렴하게 갱신형으로 가입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냥 싼 맛에 그냥 가입을 많이 해요. 그래서 고혈압, 당뇨 간편하게 가입이 되고요. AIG 보장 든든하게 가입이 되시고요. 3일에 간편하게 AIG 하나로 간편보험도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이대질환 진단비도 수술비도 입원비 추가로 간편하게 되시고요. 치아보험도 보존치료 위주로 최대 보존치료가 30만원까지 되고 크라운 50만원, 임플란트 100만원, 치조고 50만원까지 가입이 되십니다. 저희가 많이 파니까 자세히 잘 알아요. 암진단비도 많을 수 좋다. 유사암도 업그레이드, 일반암도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자,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파도 간편하게 이제 유병자 보험, 고혈압, 당뇨 같이 되고요. 뇌졸중 진단비 2,000만원까지 되고 경증 이상 치매도 500만원, 골절 진단비도 1,000만원, 그리고 질병수술비 30만원 되고 인공관절 60만원까지 된다. 여성 당당 이것도 많이 판매했는데요. 고혈압, 당뇨 간편 가입이 가능하고요. 여성 특정 암진단후 최대 2,000만원, 갑상선 암진단후 2,000만원, 갑상선 질환 수술비 130만원, 부인과 수술비 100만원, 여성 생활 수술비 130만원 가입이 된다. AIG 아산으로 간편보험료 3개월 이내에 그리고 1년 이내 입원 수준 아니면 최대 3대 진단금 3,000만원까지 가입이 되고요. 유사암 1,500만원, 질병수술비 최대 100만원까지 가입이 됩니다. 이건 큰 메리트가 없어서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AIG 치아보험료 충전치료는 30만원, 이제 크라운은 50만원, 임플란트 100만원, 치조고 50만원까지, 암진단비는 많을 수 좋다, 유사암 2,100만원까지 되고요. 갑상선 경계소진이나 기타 비만 제자념 대화드리고요. 남녀 생식기한 유방, 자궁, 방과 전립선화 최대 3,000만원. 2시간 넘게 찍다 보니까 피곤하네요. 이게 탁수의 고진데요. 한 달에 한 번 써야 되는데 고객과의 약속이고 저희 설계사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끝까지 정치차도 하겠습니다. 네, 일반화 진단비에 납입면제 가능하고요. AIG 상품을 선택하는 이유는요, 일단 가격이 가장 저렴해요. 왜냐, 갱신형으로 뭐 10년 납부 되니까요. FC 소득인데요. 이거는 FC 소득 넘어갈게요. 그냥 이렇게 가입이 된다는 거 쭉쭉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니즈 관계예요. 그냥 이렇게 해도 됩니다. 뭐 치매보험 요즘 누가 가입하나요? 고혈압 당뇨 있어도 가입이 된다는 거 쭉쭉 넘어갈게요. 네. 여성보험이 좀 괜찮아요. 일단은 뭐, 유방, 자궁, 난소암, 대장암 진단 시 최대 5,000만원까지 되고요. 부인과 질병 수술비 최대 100만원, 갑상선 질환 수술비 최대 130만원까지, 그리고 갑상선 암 진단금 최대 2,000만원까지 가입이 된다. 네, 이렇게 해서 뭐 급성 뇌출혈 뇌졸중, 여성 부인과 수술비 자궁 편하의 군조, 자궁 뇌막증, 그다음에 유방 섬유선조, 그다음에 뭐 여성 특정 질병 진단비, 여성 생활 질환 수술비, 인공관절 수술비, 이거 다 보장이 되십니다. 갑상선암도 다 2,500만원까지 보장이 되시고요. 이런 플랜들 원하시면 총 유방암도 5,530만원. 근데 보험료가 얼마 안 해요. 10년 갱신이고 저렴하니까요. 네. 부인과 질병 수술비도 총 100만원까지 되고요. 질병 수술비 30만원, 부인과 수술비 예, 70만원. 이거는 제가 몇 달 전에 이거 딱 올려드렸는데, 이게 AIG 손해보험도 소시지 맞는 거 솔직히 투자를 별로 안 하나 봐요. 별로 그 똑같은 내용을 계속 우려먹듯이 사고 우려먹듯이 계속 지금 올리고 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보장이 되는 게 뭐 3만 9천원, 60세는 3만 3천원 이렇게 가입이 된다. 네. 큰 메리트는 없고요. 네. 3개월 이내에 1년 이내 입원 수술 아니면 질병 수술비 100만원. 이게 메리트가 있어요. 질병 수술비 최대 100만원. 근데 백내장이나 특정 장질환 최대 30만원이 있기 때문에 딴 수술은 최대 100만원까지 되는데 백내장과 특정 장질환만 30만원이고요. 최근 3개월 이내에만 아니고 1년 이내 입원 수술 아니면 가입이 된다. 이렇게 해서 플랜으로 하시면 보험료 뭐 50대 기준은 2만원, 여성은 2만 5천원, 뭐 60대 기준은 3만원, 3만 3천원 뭐 가입이 된다. 다빈도 뭐 치아도 많이 판매해요. 왜냐면 일단 여기 보시면 나와있듯이 일단은 충전치료나 크라우 50만원, 임플란트 100만원, 치조 50만원, 근데 보험료가 약간 비싸요. 여기 보시면 40대 기준은 6만 4천원, 5만 3천원이잖아요. 보험료 좀 비싸죠? 네. 제가 많이 판매해서 알아요. 뭐 나머지는 네. 일단은 여기까지는 설명을 들었고요. 일단 갑상선 70%, 경색소진약 기타 비만 제자리암 뭐 암진단계 70%까지 보장이 돼서 2,100만원까지 보장이 되고요. 유방, 자궁암, 전립선암, 방광암, 재단 전망내암 100%, 3,000만원까지 보장이 된다. 납입 면제도 개인 지원까지 되고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골절 진단금 나와 있어요. 치아 파절도 1%가 있고요. 여기 나머지도 딱인데 많은 분들이 치아 파절하면 골절 진단금에서 안 나온지 않는데 치아 파절 1%에서 보장이 되고요. 나머지 흉추나 손 뭐 여러 가지 골절 시에 진단금이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후유장애도 뭐 이거는 눈이 많은 보험사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연구 5개면 뭐 5%, 7개면 10%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7개 솔직히 결정하기 쉽진 않죠. 네, 이렇게 해서 나와 있다. 네. 네, 이렇게 있기 때문에 뭐 큰 다른 거 없어요. 일단은 여기까지 11개 보험사에 대해서 쭉 설명해 드렸고요. 2시간 이상 말 빠르게 했는데요. 그냥 그림 보면서 좀 이해하기 쉽도록. 근데 거의 다 보험회사 거의 다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제가 똑같은 거 계속 주저리저리 얘기하면 저도 힘 빠지고, 그 다음에 보는 사람도 2시간까지 솔직히 다 안 볼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본인 입맛에 맞게끔 뭔다니 AIG 손해보험이다, 메리츠다, KB다, 하나다 원하시는 거 그냥 중간에 클릭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항상 이제 말이나 아니면 초에 11개의 보험회사 꼼꼼히 비교해서 정보를 항상 업그레이드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힘들다. We'll be right back.